흑역사 안 만들려고 화염 받고 자꾸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또 진짜 이상한 말 또 하시네 또. 오늘 형님들이 덩치가 커가지고 일어나겠는데요, 좀 앞으로? 좁겠는데. 좀 좁을 수 있을 텐데, 좁을 것 같아. 저희 고정 멤버들이 가운데 들어오고 양쪽을 양보하는 게. 우린 100% 좁은데, 형님은. 삼성대가 온다. 여러분 오늘 컬트쇼에서 보셨겠지만 덩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직은. 뵐 때마다 놀라운 형님. 정말 크시죠. 오프닝 안 따도 되나 보네? 오프닝 먼저 그거 하고 나서 끝내고. 오프닝 없는데? 아 오프닝은 그 코멘트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광고 전에 그 먼저 그거 따고 할까요? 놀토 멤버. 놀토 멤버면 태연이를 섭외하라고.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사나 씨도 나오시지 않나요? 어 누구요? 사나. 사나? 네. 한번 나오셨던 것 같아요. 한번 나오신 건가요? 예. 어, 나 왜 이렇게 많이 봤지? 그 회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게스트 게스트. 아니 유로 중대로 가면 TVN 거기 분장실에 놀토를 계속 틀어놔요. 여러 번 본 것 같은 느낌인데 고정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오프닝 좀 먼저 따겠습니다. 두 번 나왔다는데요? 오. 네. 왜 모르지? 죄송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조합으로 마피아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몸을 키운 건 아닌데 몸이 커진 뒤에 만 녀석들 나가서 모시고 온 두 분인데요. 유민상 씨, 문세윤 씨와 함께 묵직한 마피아 게임 한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넉가지 마피아, 묵직한 형님들 사이에 낀 넉살 씨도 함께 오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밌게 듣고 볼 수 있으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생녹방 눌러오세요. 광고 듣고 큰 거 옵니다. 오늘 무너진대요. 방송부. 지금 말씀드릴까요? 뭘? 설명? 아 오늘 잠깐 잠시만요. 뭘? 문 닫았다. 아니, 좀만 있다. 아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시간은 그 산다라박 씨랑 황보 씨가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또 그 뭐 다른 녹화에서 스텝의 어떤 접촉으로 인해서 간접이 또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전혀 뭐 그런 대상자나 뭐 이런 격리 상태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조심하는 차원에서 일단 오늘은 녹음을 취소하는 게 맞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넉살 씨도 하나만 하고 가셔야 돼서 너무 죄송하고 여러분도 하나 보시고 쉬었다가 이따 생방 오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뭐 좋습니다. 이게 다 뭐 누가 원해서 이렇게 되는 거 있습니까? 아, 이게 참 시국이 시국인지라.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 VMC 지금 이걸 입고 있어요. 사과 이름으로. 사과 이름으로. 예. 여러분 이 굿즈 오셨습니까? 아 오셨다 오셨다. 잘 맞네. 그 다 저거 잘 맞지. 넉넉하다 넉넉해. 헐랑거려. 바람이 나는 남아서 껴입었다. 아 저도 껴입었어요. 아, 껴입으셨어요? 겨드랑이 많이 쪼이실 것 같아. 아니 훌렁해요. 예. 아무데나 앉으면 됩니까? 예, 예, 예. 앉으시죠. 예. 녹음은 시작된 거 아니고 방송만 나오고 있는 거죠? 녹음은 시작 안 되는데 방송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아유, 하면 되는 건가? 예, 예. 예, 예. 아유, 알파스 여러분들. 아유. 와, 진짜, 민상이 형 너무 커. 벌써 삼스럽게. 아니, 근데 옆에 이렇게 앉으니까. 게스트분들이 항상 여기 앉으시거든요. 저희가 광각카메라이기 때문에 가운데 계신 분들이 좀 작게 나와요, 그래도. 아, 그래요? 예, 예. 아, 사이드가 더 크게 나오는구나. 야, 이거 거의 이상해. 이게 나 축소된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티를 줘가지고 고맙네. 예. 아유, 예. 올여름 또 이걸로 나와야겠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왼쪽이 김주현 씨인가요? 오른쪽이 김주현 씨입니다. 네. 네. 여기 저기 저 왼쪽이 유퉁 씨. 예. 어이. 많이 들어와 있네요. 제가 사이드 있으니까 조금 커 보이네요. 좀 뭔가. 네. 지금 이제 이분들은 저희 목소리 들리는 그럼요. 거죠? 마이크가 여기 류현진 줄 알았던 사람들. 아, 류현진. 아,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아, 일부러 왼손이구나. 예.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요. 의욕 좋네요, 형님. 그 라면을 자주 먹게 합니다. 아, 진라면. 아, 예. 예. 아, 있어, 그치.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예. 매운맛 순한맛. 딸내미 순한맛, 전 매운맛이 돼가지고. 아, 예, 예. 문뚱이라고. 아, 문뚱. 배뚱. 예. 류뚱은 내가 류뚱인데. 족발컵. 족발컵으로. 류뚱은 약간 중화권 느낌인데, 류뚱. 그럼 유엔진 류뚱이라고 하잖아. 아, 형도 류구나. 아, 나도 그래요. 같은 버들류자라기 때문에 나도 류뚱이지. 아니, 불편해 보여요. 부르세요. 무슨 소리야. 엄청 편한데 지금. 뭔가 가리려는 눈빛이. 아, 뭘 가려요. 가리는 자가 범인이라 그랬어요. 뭘 가려요. 내가 가리고 있잖아요. 뭘 가렸어요. 누가 봐도 지금 지울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요. 전혀 아니에요. 좋습니다. 아, 예. 뭐가 좋아요? 방송 진행하는 쪼가 있어. 메모리 하는 거죠, 메모리. 아, 예. 쪼가 있었어. 설아, 반가워. 반가워. 오늘 저만 이 옷이에요? 저도 색이 왜 달라졌죠? 아, 이 옷. 제가 알기로는 아마 2X는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아, 사이즈는. 사이즈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덤밀스 사이즈거든요. 아, 덤밀스? 네, 예, 예. 밀스는 약간 그래도 이렇게 좀 루즈한 핏이 떨어지잖아. 저렇게 루즈하게. 그렇죠. 헐렁달렁. 근데 걔도 루즈하지. 걔도 엄청 커요. 어? 몸뚱이 엄청 커요. 아, 알죠, 알죠. 네. 밀스가 귀엽잖아, 또. 또 그렇죠. 아, 형님 안녕하세요. 아니야, 그것도 아닌데. 덤밀스예요. 어, 진짜 이러던데? 그 느낌이 아닌데, 약간. 저는 힙합을 에, 사리 형이랑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잘은 모르지만 되게 신뢰하는 것 같아. 신뢰된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야, 나도 밀스랑 친해. 아니, 아, 그런 느낌 아닌데. 아, 그. 내 육류도 아닌데 되게 듣기 싫은데요. 형 나중에 어. 소주 먹을 때 저도 한번 껴주세요, 형님. 어, 형, 그게 비슷하잖아. 어. 덤밀스. 비슷해. 죄송합니다. 써내게 돼, 이거. 아, 밀스가 얼마나 착한데.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은데. 크리스티나예요 예. 이런 것 같은데. 크리스티나예요. 크리스티나. 덤밀스예요. 예. 약간 변화구들이 가능하죠. 어. 기본 톤으로 가져가면. 예. 어, 비슷해, 비슷해. 아, 또 뭔가 좀 피곤하다 시작되는데. 왜 뭐가 피곤해? 아니, 아니. 옷이 또 색깔이 맞으니까 또 좋네. 그러니까. 찜질방 것 같아. 아니, 근데 되게 이게, 나 진짜 짜고, 민상 형님 반통하게 해줘, 지금. 아니, 어. 화면상으로는 사이드에 계셔가지고, 그렇게 작게 안 나오시고. 아, 그래요? 예. 근데 마이크를 좀 뒤집어 놔야 될 것 같은데. 얼굴을 너무 가리. 너무 가려서. 마스크 약간 백흑백흑으로 약간 뭐 이렇게 팀이 있네. 아 근데 이거 형님 좀 안 쪼그세요? 괜찮아요? 자리요? 예. 자리 뭐 괜찮아요. 예. 나, 저, 나는 이렇게 어디 앉으면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괜찮냐고 특히 택시를 내가 이제 등치기가 앞자리를 타잖아? 그럼 기사님부터 벌써 아유 잠깐만 이거를 당겨서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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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힘들어 손님 잠깐만 사이드별로 봐야 되니까 잠깐만 그런 잠깐만요 어, 다 민 거예요? 예, 예, 예. 있었어. 아니 왜 앞에 타시냐고 안 보이니까 아니 뒤에 타셔야 돼 뒤에 타면 앞사람이 또 엄청 끌어줘야 되니까 뒷사람은 또 그냥. 그러면 예. 옆에 내 옆에 같이 껴앉는 사람이 힘드니까 유민상 씨 뒤에 타는 사람은 이제 앞바다리하고 타야 되죠 키가 되는 사람만 키가 가면. 165가 넘어가면 안 돼. 네. 내 뒤에 타는 사람. 그러니까 뚱벌어서 이제 장점 그런 게 있어 진짜. 앞자리를 태우려고. 어때 그래. 무조건 무조건. 금액하고 상관없이. 모두가 살기 위해서 앞자리 박아. 맞아 맞아. 어떤 사람을. 저희 회사도 디플로우 형이랑 덤밀스가 무조건 앞자리로. 거기는 좀 등치 큰 사람들이 많네요. 꽤 있어요. 안 어울리네. 아무래도 머리도 제가 제일 길고 빡빡이 아니면 장발이밖에 없어요. 굉장히 극단적이네요. 예. 아, 그리고 채팅창에 그 형들이 큰 게 아니라 세상이 좁은 거라고. 아, 그래, 그래 저런 생각이 필요해. 환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진국 진짜, 미국 맞아. 같은 경우는 말이죠. 예. 저희 사이즈가 미디움이에요. 그럼요. 미국은 엄청 커요. 아니. 미국 빅 사이즈 몰에서도 형님은 2X는 미국 가봤어요? 가봤죠. 어디 갔었어요? 어, 꽤 몇 군데 갔죠. 아니, 미국 가봤어요? 안 가봤죠. 뭐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가봤냐고 그래. 물어보잖아요. 지금. 전에 한번 그 유민상 씨랑 그 짠내 투어를 예, 예. 갔는데 그 나라가 어디였지? 기억 안 나. 체코 어디였지? 저 터키하고 베트남 두 군데 있어요. 터키 갔어요. 약간 이게 그 뭐라 그래? 갈아타는 거 거기. 저 뭐라 그래? 그거지. 어. 거기 경유를 해서 한번 있었나? 그런데 형이 어떻게 그 면세점 이쪽에 있는데 와 깜짝 놀랐어 안 밀려 안 밀려 동료의 거구들에게 어디 어디에 내놔도 네. 거기 예. 중국 거고 일본 거고 한국에 있으니까 유럽. 여러분들이 저려 크다크다 생각하지 네. 외국에 가 있으면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에요 예 서양 유럽 사람들의 스펙에 전혀 밀리지가 않아 거의 바이킹으로 봐야 바이킹으로 봐야죠 예 거의 그런 느낌이죠 예 좋게 얘기해 주는 거지 예 마스크 좀 안 불편해요? 저는 괜찮다고요. 네. 저는 괜찮으니까 제발 택시기사님처럼 하지 좀 마세요. 약간 백김치 주먹밥 같은 느낌이죠. 저는 괜찮은데 계속 올라가. 아우, 잠깐만 있어봐요. 여기 가지 말고. 아, 진짜로? 예, 예. 민상 씨, 뒤로 좀 가요. 아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예, 예, 예. 예. 저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예. 마세요. 예. 예. 아, 근데 그 이후로 몸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뿔진 않아. 이쁜 몸이 안 됐네. 예? 그때보다 많이 이뻐지지가 않았어요. 아, 그럼 비슷하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저 배보다 가슴이 더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게 최고가 근데 딱 그 예. 좋은 최고거든.
뭐 해줘? 넓히기, 부풀리기 좀 최고라 형님. 함나는 최고. 예, 네, 진짜로. 금방이지. 탄력 붙으면 그냥 올라가. 아, 근데 만 녀석 때 제가 그 마늘 다진 거 말씀드리고. 아 예. 참기름을 깜빡이. 해서 드셔야 되는데 네. 제가 마늘만 말씀드려가지고 아쉽게도. 근데 우리. 배성재 형님 왔다 가신 이후로 그 팁을 문세윤 씨가 몇 번 더 있어요? 몇 번 줄을 더 했어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네. 막 참기름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 진짜요? 근데 참기름 없는 상태도 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늘이 아무래도 맛있어요. 네, 마늘 쎄한 맛을 좋아해서. 네. 그렇죠. 구워 먹는 것보다 저희는 생을 좋아해가지고. 네. 그때 네. 아이디어를 주셨구나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예? 아니, 재미들 재밌어요? 재밌어 보이네 여기. 아니, 빨리빨리 채굴을 뿌려봐요. 입이 짧아 입이 아니 답답해 아주 그리고 진짜 눈에 세 명이 다 안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무용님도 잡아놓으면 이거는 이거 아직 비슷한데? 부족한 아직 부족하죠 여기 껴 있으면 이제 부족한 거야 우리 따로 만날 때 괜찮았는데 이런 분들은 아직 저걸 한 바퀴가 몇 킬로인지도 모르는 분들이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올라나 잡았겠어요 뭐 발을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발을 저울에 한 바퀴 몇 킬로 아직 저울에 올라가 봤어요 못 올라가 봤죠 아니 여기 산소도 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이 공간 안에 산소 봐도 산소도 많이 먹어가지고 인상이 형은 거기 폐차하는데 거의 저울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쇠덩이 재는데 자동차 올라가는 쇠덩이 올라가는 거기 가서 당당하게 서 있던 분이에요 폐차장도 가보고 고물상이죠 고물상 그럼요 예 네, 이렇게 차 올라가서 차 무에 빼고 되는데 거기 올라가서 라임 쩔잖아요. 고물상, 유민상 쩔잖아요. 고물상, 유민상 쩔잖아요. 예. 남의 이름을 고물상에다 갖다 붙이는 아니 상 라임 탔잖아요. 아, 예, 예. 그래요. 알겠어요. 하는 거죠. 뭐. 아, 네. 저희가 산소를 너무 태우고 있네요. 아, 지금 네. 공기가 아, 부족해요. 히말라야, 히말라야 지금. 어. 야. 배성재 텐. 야, 텐으로 와보네. 시작한 거죠? 예. 네. 뭐 이 정도면 시작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는 네. 어차피 다 올라가기 때문에. 예. 아 근데 세윤이 형 그 저기 네이버 나우랑은 밥 아저씨랑은 또 텐션이 다르네요. 텐션이 다르다는 얘기는 억지로 아니,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다들 당황하잖아요. 밥 아저씨가 보는데. 밥 아저씨가 얘기 많이 해가지고. 아 여기 많이 했어요. 네. 여기 가족들은 아는구나. 아니 형 한 지 꽤 됐잖아요. 밥 아저씨. 네? 나온 지 꽤 됐는데. 무슨 저는 약간 그래서 주인이 될 생각은 못 된 것 같아요. 약간 게스트나 단독으로 안 되지? 반찬으로 좀 와야지. 아니 어제 조급해 하더라고요. 밥 아저씨. 아니 그게 아니고 털이 계속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먹을 때 털이 들어간다는 건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럴, 그럴 수 있지. 네. 개콘에서 밥 아저씨 제가 먼저 했거든요. 어, 아니 네. 그렇게 따지면은. 안 되지. 이게 네. 똑같은 거 밥 들고서 밥 아저씨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네. 따지면은. 그런 느낌으로. 아니, 그럼 수많은 개그맨들이 일어나죠.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네. 밥 아저씨. 네. 한 번씩은 한 거죠. 당황하다. 밥 아저씨 얘기했더니 눈을 막 흔들리네요. 아니 그렇게 누가 패러디를 뭐 언제 이런 거 다 유치하지 않습니까? 다 40줄 돼가지고 지금 40줄 넘고 이래가지고 내가 밥 아저씨 먼저 털을 달았니 많이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도대체 아니 그냥 농담으로 가볍게 한 마디 얻었는데 되게 반응이 되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농담입니다 저도 아 예예 예. 예. 재밌네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릇이 작다 작아 예. 형도 정진해 정진 아 나 티가 생겨서 너무 기분 좋아서 그래요 아니 모자랑 쩔잖아 이게 또 색감이 이게 쫙 떨어지는 게 아 땀만 안 흘리면 대박이죠 이 색. 어, 이거 땀 나면 진짜 위험한 색깔 여기 다 적은 두툼 바로 나오니까 아 근데 많이 젖을 때까지 괜찮아요 저 공연 아 괜찮아요 두툼한 이거 면이 좋네 어? 근데 형님 벌써 약간 젖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안에 덧대서 입어서 그렇다니까 나만 좀 색깔 진한 느낌이 드네 덧대서 아니야 내가 여기 뚱뚱이 중에 제일 뽀송이 뚱이에요. 어 그래요? 여기 땀뚱 저기 김준현 땀뚱. 그렇죠. 네. 엄청나. 나는 나 이런 옷도 여름에 한 여름에 입고 다니는 사람. 예전에 유민상 씨에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선생님들한테 땀을 안 흘리는 위험해. 형이 있는데 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 노폐물을 빼줘야 되는데 예. 노폐물이 그럼 얼굴 쪽에 몰릴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걱정입니다. 좀 땀을 많이 흘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웃으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게 심각한 얘기. 심각한 얘기인데 농담을 하는 얘기니까. 안에 사탕 있어요 예. 없어요? 사탕이 없어. 네. 실망입니다 정말. 아 문세호 씨 사탕 있나요? 아 저는 없죠. 아, 네. 형을 리스펙하는데 형은 사탕 하나 정도 물고 있어야죠. 아 저는 깜빡했어요. 예, 예. 아, 아, 들고 지금 심한 말 올라왔어요. 예? 인상이 얼굴이 시멘트색이래. 네. 어 그건 원래부터 있던 별명이에요. 네. 시멘트형이에요. 별명이 시멘트형이고. 그렇죠. 네. 공구형이야 그럼. 네. 저희가 뭐 약간 개그용어로 뭐 이식형, 시멘트형, 뭐 뭐지 그 뭐지. 뭐 뭐였지 형 별명 쓴 거 많은데. 어 맞죠. 십세킹도 있고. 어 십세들한테 인기 많다래. 십세킹. 어, 세상에. 십세들한테 인기 많다 이상하고. 십세들. 예 네, 나이가 10살. 아 그러니까 십세. 네, 발음을 그렇게 하면 아니, 내가 아나운서예요? 내가 아나운서야? 이상한 사람. 열세들. 예 열세가 아니구나. 10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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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때 예, 예. 이제 그쯤에 인기가 많다고. 그렇죠 그렇죠. 예. 십세들의 왕. 예 네, 희한하게 좋아. 아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띄어쓰기 개그.
유민상 씨밥 새끼 잘 챙겨 드세요. 네, 그렇죠. 네, 진짜로. 아, 유민상 씨. 아, 팬들이 써준 말이에요. 유민상 씨밥 새끼 챙겨 혼자 있으니까. 네, 유민상 씨 밤새 게임 하시나요? 뭐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거의 선구자다. 별명의 선구자. 아, 예. 네. 아유, 뭐 네티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가지고. 네, 쭉쭉 올라옵니다. 밥까지 다 챙겨 줍니다, 정말로. 네. 아유, 얻어먹고 있습니다. 네. 빨리 시작해. 저희가 오늘 꽁트가 앞부분에 꽁트 채워져 가지고. 예, 예, 예. 예. 가면 되나요, 이제? 예. 가겠습니다. 아, 이제 가는 거죠? 네. 예, 여러분 귀에 땀 차던데. 두 분요 앞에 대사가 있습니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꼽잡아!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 마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넉머니에게 바칠 백상을 사수하러 온 효자 넉살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넉살입니다. 오늘도 넉머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나요? 예, 어머님이 이제 저번 주였죠. 저번에 녹화할 때 제가 마피아가 걸렸는데 저번 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예. 이제 모르시고 계속 야! 옆에 그 사람이 마피아다. 야, 옆에 그 사람이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딱 제 마피아인 걸 딱 보시고 마지막에, 딱 마지막에 뭐라고 했더라? 장하다였나? 장하다. 대단한, 뭐 대단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너였다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라이브로 자주 보셔가지고. 무조건 보세요. 예. 그리고 막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문자 같은 걸로? 문자, 이거 여기 채팅창에 지금 들어 계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아, 어머니가? 네. 들어 계셔. 예, 예. 여기 들어... 지금 들어가 계신 것 같은데. 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예, 예. 효자예요, 진짜. 오.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동경해온 먹부림의 대가 묵직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맛있게, 많이 배부르게 먹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먹방러. 20기형 유민상 씨, 막둥이 문선생 문세윤 씨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 배튼, 야, 텐텐텐 배튼. 텐텐텐 배튼. 아, 배튼 왔어요. 현아 씨의 챙기는. 예, 챙챙챙. 배튼, 배튼에서 배튼으로. 시원히 꺾어봤어요, 오프닝부터. 예. 예. 좋아요, 좋아요. 예. 예. 아, 유민상 씨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처음 나옵니다, 배성재 혜택. 아, 이렇게 팟수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 오늘 재밌게 항상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저희가 그 오늘은 녹음 방송인데, 오늘 당일에 제가 컬투쇼 나와가지고 민상 씨가 진행해 주셔서 너무 올림픽 홍보 잘하고 왔습니다. 예, 불과 몇 시간 전에 만나고 왔었죠. 예, 예 라디오에서 예. 지금 또. 예. 더 친해졌겠네. 아유, 우리 뭐, 이제는. 우리 한 식구 같아요. 말씀하셨던 한 식구 같아요. 지금. 그럼요. 예, 예, 예. 뭔가 이게 항상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 아~ 예, 될 때마다 편안해져요. 제가 예능 뭐 이런 울렁증이 강한데도 이 만녀석 나갔을 때 되게 편했거든요. 아니요. 너무 저희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예. 예, 이렇게 또 만나니까 너무 좋고요. 예. 근데 만녀석에서 승재 형의 전투력은 좀 얼마나 괜찮나요? 아, 엄청났죠. 아, 엄청나요? 엄청났죠. 저희가 그때 먹었던 시간이 오전 8시였나? 오전 8시쯤. 예, 그때는 2시간 반씩 이제 삼겹살 거먹어가지고 아침 8시에 삼겹살 거먹어 그런 프로예요. 예. 다음에 예. 전지훈련할 때 또 모실게요. 앞다리 전지훈련할 때. 앞다리만 해요. 전지만 예. 먹거든요. 아, 전지훈련 저희가 좀 짜면 돼요. 예. 예. 돼지 예. 전지로만 하는 훈련인데. 그러다 가끔 이제 그럼 후지 훈련으로 가고 앞살 뒷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아, 갔는데 이제 뭔가 저는 긴장하고 갔거든요. 제가 은근히 보기보다 못 먹어가지고 이제 네 분에게 가르침을 받다가 이제 너무 조금 먹고 실망시켜드릴까봐 감추고 있더라고. 실력을 감추고 조금 창피하는 것 같고 본 실력을 안 드러내시더라고.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예. 더 먹을 수 있는데 참은 것 같아. 내가 아니요, 저는 그래도 꽤 예, 좋은 인정 받았습니다. 그때 젖잘싸라고 인정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래도 한 5-0으로 패하지 말자. 젖잘싸으로 3-2 정도로 패하자. 예. 오늘도 몸매 보니까 이게 빵이 좋으시거든요. 앞뒤가 이제 그 잉어나 붕어를 잡으면 낚시꾼들이 빵이 좋다. 태근선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네. 빵이 좋았다. 태근선배 보자마자 야, 그 빵이 좋아졌냐? 약간 미식축구 느낌이 나잖아요. 아, 이게 통통 이게 앞뒤로 이렇게 두툼하다. 이런 이런 몸매가 사실 그 탁월한 몸매거든요. 어깨가 좀 탄탄하고 빵이 있다. 예.
그냥 부러운 몸매예요. 부러운 몸매라고요? 예전에 유행했었잖아요. 그 저 러프선수 티 같은 거 예전 힙합 하시는 분들. 아, 알죠, 알죠. 그런 거 입고 입혀 돌아다니면은 이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딱 어울리는 몸이다 이거죠. 예. 예. 속이 꽉찬 되게 약 그렇죠. 예. 고리찐빵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예. 우리는 약간 흐르는 몸이고 여기는 빵빵한 몸이니까 부럽긴 하죠. 예. 아,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비슷하게 네. 다르구나. 오, 저희 그냥 대충 띄엄띄엄 보신 거예요? 근데 오늘 형들 오시니까 성재 형이 항상 원래 좀 볼 때마다 라디오 하러 올 때마다 예. 오늘 좀 부한데요 형님 이렇게 원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오늘 진짜 작아 보여 형이. 아 그래요? 예. 오늘은. 아 아까 보니까 네. 이제 저희 지금 포샷이 잡히고 있는데 이제 두 분이 계속 방송 전에도 토크를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채팅창에 너무 만족스러워하고 있었거든요. 아 왜 김진현 씨 얘기 안 했냐고 아쉬운 일이 있어서. 아, 예, 예. 그렇다니까. 예, 조금만 조금만 너도 노력하면 바로 김민경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머리 다 돼 있잖아. 쟤는 다 돼 있는데 이름부터 잘못됐어. 튼살 정도로 갔어. 넉살이 웬 말이야. 그래 튼살 좋다. 아, 튼살 좋다. 그러니까 네. 진짜 살 튼 거 말하는 거죠. 그럼요. 네, 어깨나 네. 무릎 뒤 정도는 갔었어야 돼. 네. 배 튼살 쫙쫙 생겨야 되는데. 뭐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자주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천자 한 다섯 개 정도 써줘야 그다음에. 동키 불꽃슛에 여덟 번 맞은 분이야 이분이. 예? 야, 어깨 이런 데도 다. 그럼 불꽃슛. 어깨, 무릎 뒤 이걸 이런 걸로 딱 레벨업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다 터졌다. 예, 튼살로 가보세요. 대박 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네. 어 진짜. 저희 그 많은 베테너들이 그 만녀석들 네 분을 다 모시고 싶었는데 저희 이제 네 분을 함께 모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두 분을 먼저 이렇게 모시고 자, 에이스가 왔다고 봐야 돼요. 그런가요? 네 명은 여기 여기 산소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명은 죽어요. 아, 지금도 네. 좀 어지러지는데. 지금 요거 풀가동 부탁드릴게요. 없네요. SBS 네. 공조실에 좀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좀 이게 안 더운 걸로 좀 없나요? 아 귀가 아주 덥네. 하지만 예. 참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벗어놓으셔도 됩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근데 굳이 뭐. 아 튀는 행동하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꿈덕이들 남들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래. 튀는 행동. 예. 나만 이렇게 돼 있으면 또 그 나만 그런 것 같아서 싫어해. 다음엔 저희가 쿨링 헤드셋으로 준비했고. 아, 역시 SBS. 예. 네. 그, 네. 놀토 멤버시잖아요. 넉살. 아, 놀토? 놀토의 예. 얼굴 넉살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럼요. 오, 이제는 뭐. 예. 그 진행 능력이, 신동엽 씨 다음으로. 오, 극찬인데요. 예, 정말, 예. 밀고 있고요. 아니, 예. 그 정도로 예. 얘기한 이유가 뭐죠? 아, 저희가 아닌데, 있다. 예, 굳이 이렇게 과한 칭찬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소름 돋지만 그냥 한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이게 싫은 점이에요. 예. 제가 형을 큰 의미가 없어요. 예. 존경하다가 뒤로 두 스텝 빠지니까 이런 의미 없는 말들. 그래 예. 말이죠. 그냥 한 거 저 정도면 이기는 거예요. 아, 갑자기 생뚱맞게 야, 너 유재석이야 이러면 뭔 소리야 이게. 아니 근데 진짜로 진행을 엄청 깔끔하게 잘 보고 예. 잘 보고 제작진들이 그 인정을 많이 해요. 본인한테 얘기를 못하지. 그렇죠. 예, 본인은 거부를 하고 그러니까. 아 근데 요새는 뭐 사실 세윤이 형 그 지도 편달에 의해서 네. 또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언제 예. 제가 지도 편달을 했죠? 그냥 하는 말이라고. 예, 예, 예. 예. 왔다 갔다 하는 말이네요. 예, 예. 배튼 그냥 왔어요. 그렇죠. 예. 그냥 삽니다, 저. 예, 인생 뭐 의미도 뭐 힘들잖아요. 예, 그냥 아니, 그냥이에요. 나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저 네. 요즘에 한혜 씨랑 같이 하는데. 한혜 씨. 예, 예, 예. 한혜 넉살. 예? 한혜와 넉살. 아, 나는 이런 질문들이 모른다면? 이런 질문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한해 넉살, 예. 뭐 상견 목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때와 장소, 날씨, 기후 뭐 이런 습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하지만 현재 스코어, 예. 현재 스코어는 솔직히 넉살이 앞서가고 있다. 놀토 안에서는, 예, 놀토 안에서는. 야. 제가 평가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 아, 요새 뭐 사실 좀 헝가리 예. 헝가리 몇 번 봤죠 제가. 네, 예, 예, 예. 예. 원샷이 들어오면 한해 눈이 좀 떨리거든요. 네. 아, 예, 예. 그건 인정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네네. 세윤 씨랑 인연이 많은 정용국 씨가. 아! 저희 베텐의 개국 때부터 고정 멤버거든요. 와, 나 베텐 정말 의리 있다고 봅니다. 예. 쳐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 나 깜짝 놀랐어요. 거의 10년 넘게, 뭐, 거의 몇 년 넘고 있었죠? 저희 뭐 행복한 아침 라디오 할 때부터 같이. 그러니까요. 10년 넘었죠. 야, 정용국 씨가 뭘 늘 자랑하고, 이제 곱창집도 많이 가셔 주셨고, 그렇죠. 전부터. 그죠? 예. 참 뿌듯하고, 은인 같은 분이죠, 우리 베텐은. 예. 베텐이 은인이에요? 정용국 씨가 은인이 아니에요? 누가 은인이 아니에요? 아, 베텐이 정용국 씨한테 은인이에요. 아, 베텐이. 예, 예. 그럼요, 그럼요. 네. 정용국 씨가 누구의 은인이 되긴 쉽지 않죠. 예. 예. 이미지가, 이미지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아세요? 좀 어렵죠. 예. 은인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이에요. 우리 그거 진짜 많이 하는데. 어. 아니, 우리 맛있는 연습할 때 진짜요. 그러니까. 야, 세훈아, 이건 국물이 진짜 완전 이거 딱! 내 스타일이야! 마지막에 좀 떨어줘야 된대, 자기가. 내 스타일이야, 그럼.
전설의 유행어죠. 전설의 유행어. 예. 지금도 너무 좋아해. 아, 뭐 누가 나 혼자 얘기하니?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누구랑 얘기하니? 이런 거 있었고. 그거는 유행어기도 했는데 저희 그냥 그때는 예. 왔을 때 항상 해요. 왜냐면 안 들어주거든요. 얘기를. 예예예. 예, 예. 아, 야, 과거의 네. 그 짤이 네. 아직도 네. 예, 퐁퐁퐁 할 때 아, 그런 예.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 좋은 코너죠. 예. 예. 저희가 그걸 되새김질하는 유일한 방송이 아닌가. 아 진짜요. 아, 그리고 에스타일리아는 진짜 전설의 유행어예요. 그럼요. 네, 그때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 그런데 그걸로 광고를 못 찍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전국의 거의 편의점에.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면 이 초콜릿 내 스타일이야. 아, 계속. 어, 왜 안 해 근데 글로 써 있으면. 네. 어, 글로 써 있으면 누구 거 그렇게 하다며 아, 하고. 어, 어. 약간 아쉽네요. 네, 그런 게 좀 아쉽. 그런 걸 잘 짜요, 그러니까. 예, 예. 여전히 금융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고 아, 살이 예.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그분은. 어, 그래요? 다리가 너무 가늘어져가지고. 다리는 예전부터 좀 형편 없었죠. 아, 그렇게 한데 요즘은 네, 진짜 왜 이렇게 갈라? 왜 그런 거지? 계속 살이 빠진대요. 오, 이,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누가 더 아파 보입니까? 저예요, 정영국 씨예요. 저는 형한테 한 표를. 아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제가 아니, 나는 이렇게 말 이걸 원한 게 아닌데. 어?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어 그래요? 어, 칼라 마스크 좀 쓰길 바랍니다. 아니 색깔 소속 차이가 아니라요? 조금 무서워요. 아 내가 검은색을 써야 네. 되는 건가? 급하게 어디 막 네. 치료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래? 이게 네. 중환자실에 실려가다가 네. 지금. 예예예. 예, 예. 아 그런 느낌이. 아니면 이제 어 구상 이런 걸로 좀 수정가. 예, 예. 예, 예. 아, 색깔 이것도 그 약간 같이 칙칙해서 더 그런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 예. 이 색깔이야 거의 얼굴이. 아 옷을 디스하는. 네네. 그게 문제인가. 그러니까요. 여기만 화장하고 다니겠다. 나중에 그 의자 한 대 한번 밀어주시면은 그런 느낌 좀 나거든요. 아~ 뒤에서 내 의자 밀지 마라. 코너 때 후배들이 다 많이 밀고 다녔다. 가만히 앉았어. 선배 코너로 가시죠. 아, 밀고. 네. 아, 코너 년 그림 많이 했다. 예, 예. 아, 그, 제 유행어가 또 만년석 때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유행어, 아, 그렇죠. 유행어는 아니고 제가 이제 최대한 이거를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렇죠. You're so funny. 네네네. 예. 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 이제 제가 안 해도 막 방송에서 틀고 막 계속 들이대고 있어가지고 아, 예. 좀 많이 밀어야 됩니다. 계속 밀수록 되거든요, 유행어는. 한번 좀 아니,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세요? 저 뭔지 모르겠는데. 예? 뭐 형님? 아니 뭐 유행은 아니고. 아니요, 예. 문세윤 씨가 하나 만들어. 밀면 되죠. 예. 밀면 안 했네. 자주 안 했어요. 아 근데 세윤이 형이 가끔씩 어. 저희가 그 놀토 하기 전에 밖에서 뭐 이렇게 좀 짜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우리 소개하는 타임에 근데.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어. 근데 이제 뭐 세윤이 형 하면 된다. 예. 부끄러워하냐 이랬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 냄새를 좀 맡는 편이에요. 이게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이거는 된다. 웃길 것 같은데. 예. 넉살이 한번 봐줘봐요. 한번 볼게요. 이게 리메이크예요. 리메이크인데 원작자한테는 제가 이제 허락을 맡으면 되니까 아직 허락을 맡다 아, 맞진 않았고. 네. 이거 원작자 누구 괜찮아요? 친구라 아, 김기욱 씨 건데 김기욱 씨가 그렇게 밀었다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되면 또 이제 나중에 또 거론되고 좋은 거죠. 그렇죠. 아니 그 사건이 예. 불거지면 그때 정리하면 되니까. 그럼요, 그럼요. 사건이 불거지면. 아니 뭐 어떤 뭔데요? 어 그냥 뭐 이제 배성재 재밌다 재밌다 you so funny. 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아, 아니 예. 아닌데. 그러니까 톤을 좀 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성 재밌다 재밌어 you so funny. 이게 아니 이게 너무 재난 이게 아니, 나, 잠깐만,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웃긴 것 같아. 잠깐만. 어 왜? 아니 이거는 그냥 형이 예. 그 톤만 가지고 그냥 뭐랄까 좀 장난 그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요사스러운 그냥 그런 기술을 선보일 뿐이지. 제가 볼 때 지금 채팅창도 난리 났는데 예. 아 극소수의 팬들도 팬입니다. 극소수의 팬도 대중 스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예. 극소수의 매니아 스타도 상관없다. 좋다. 아 그리고 예? 혹시 그 마지막에 You so funny 꺾었잖아요. You so funny 올라가는 건데. 조금씩 변경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샵 하나 올라가요. 반 올리고 샵. 유서파니. 이거 무슨 광고에서 나왔던 건데. 뭐뭐 이게 무슨. 그러다가 먹고 이제 이거 무슨. 그게 먹히기 시작하면 두 번째 게 이거 한 번 더 해보세요. 시럽 시럽. 시럽 시럽은 머리에 많이 있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시럽 시럽. 난 네가 싫어졌어. 시럽 시럽. 아 그건 샤우팅이고. 그래? 그럼요. 맞아. 샤우팅이죠. 시럽 시럽. 악취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커피 뭐 커피 말고 필요한 거 있으세요? 시럽 시럽. 시럽 시럽. 난 네가 싫어. 이거 많이 쓰던 건데. 네. 구성 재밌다 재밌다 유서 퍼니 한 번 더 해주세요. 시럽 시럽. 딱 맞아 떨어지죠. 배성 재밌다 여기서 우리 연결해야 돼. 배성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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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서 퍼니. 아 네. 이건 어질어질하네요. 이거 본방에서는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넘어가시죠. 아, 라디오 100% 나갑니다. 아, 100% 나와요. 원하시면 넉살도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끝날 게 이런 거예요. 하나 만들어. 어서 하나 해주세요. 민상이도 잘 만든거죠. 같이 만들면 돼요. 넉살 살 넉 넉 넉살 넉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우와, 우와 너무 부끄러워. 어떻게나 이게 지하철 나오네. 완전이야. 근데 이거는 이게 텍스트로 하면 형편없거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 아니, 살려야 돼요. 진짜 대단하신 게 넉살리고 살리고 이거 이름 다섯 번 외치니까 나오네. 야, 이걸 네. 살리네. 넉넉넉넉넉넉넉넉넉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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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해주세요. 실업 실업. 야, 작가니까 배송! 재밌다, 재밌다! It's so funny! 아, 야. 오. 이거구나. 그렇지. 벌써 마스크가 축축해졌어요. 예, 아유. 흐름이 있으면 되는구나. 예, 그럼 연예인 철판이에요. 또 미는 거예요. 예고 갑니다. 그럼요. 예, 예. 어, 진짜. 어디 해야 되죠? 그냥 싶 예, 예. 예, 예. 아이고. 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아, 끝났어요, 아. 벌써 1부? 아, 저는 예, 예. 그 좀 먹방 하시는 분들한테 예. 뭐 여쭤보기에 좀 겸손하긴 하지만 네. 사람 인원수 플러스 메뉴 두 개 뭐 이 정도는 이제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아, 음식을 시킬 때 저희 네 명이 이제 제작진과 함께 네. 저녁을 먹으러 가면은 각자 1인분씩은 있고 가운데 놀 수 있는 거 한 두 개 정도. 아, 4시 가서? 예, 예. 네. 그러니까 6인분이죠. 그 정도는 사실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합법이지 않나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철학적이고 계산적인 거는 유민상 씨가 잘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그렇죠. 계산적으로 시키진 않고요. 네. 그냥 음식 시킬 때 막 마음대로 시키다가 그게 전화 또는 옆에 있는 사람 야야 그거 다 어떻게 먹어? 여기서 멈춥니다. 그 정도? 예. 네. 좀 과, 그렇죠. 야, 그걸 다 이제 여기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3개 메뉴 이상이라는 소린데. 글쎄요. 그게 가게마다 다르죠. 김천 이런 데서는 잘잖아요, 음식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가면 이제 뭐 여섯 일곱 될게. 그 뭐 어디 그 5성급, 6성급 호텔에 가면 또 양이 또 조금 나옵니다. 그렇죠. 스테이크 이런 거 네. 나옵니다. 서운하거든요. 아, 네. 그럴 땐 또 많이 시켜야 되고 네. 그걸 정해놓는 것부터가 조금 아마추어 같다. 아, 정경민 윤영빈 씨 결혼식에서는 제가 스테이크를 6개를 먹었습니다. 네. 계속 혼자 갔으면서 다른 사람 있다. 또 일행 있다고 계속. 옆자리 비워놓고 계속 일행이 안 왔다고. 사실 이렇게 단체 행동하는 분이 아닌데 계속 일행이랑 같이 왔다고. 화장실 갔다. 차 빼러 갔다. 늦게 온다. 뭐 난리 났다. 일부러 후배들 못 왔게 한 다음에. 네. 계속 비워놔야 돼. 여기 올 거야 네. 한 다음에. 계속 여기 아직 안 왔어요. 네. 그래서 그 저기 테이블 자체가 유민상으로 바뀌었죠. 아, 유민상 씨 음식. 유민상. 아, 7인석인데. 네, 네, 그럼요. 밥상 유민상. 네, 밥상 유민상 됐죠. 네. 네. 그만큼 냈어요. 좀 멀었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유, 예. 항상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고요. 근데 어쨌든 뭐 기본 타고난 조건이 있다는 거 예, 예. 항상 알아두십시오. 어, 감사합니다. 네. 근데 형님이 만약에 덜 드시는데도 몸이 좀 계속 불안한다는 거는 배변 활동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배변 활동이? 예. 아. 안에서 쌓이는 거죠, 그게? 아니, 배변 활동은 진짜 잘해요. 어? 아, 그래요? 예. 다행입니다. 하루에 예. 뭐 한 번은 기본적으로 아침에. 아, 뭐 한 번 뭐 보통 두 번. 오, 오, 잘하시네. 이걸 얘기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 갑자기 대변 활동을 보러 가요. 예. 아니 아. 혹시라도. 예. 예. 아, 지금 그럼 막혀서 지금 불어 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지금? 오, 그럴 수도 있죠. 배출이 안 돼서 이렇게 무슨 풍선처럼. 그럴 수도 있다. 아, 뭐, 나 뽕짜르다. 예.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 배출은 정말 잘 돼. 아, 그럼요. 네. 들어간 만큼 나오는 게 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 건강하신 들어가서 거. 바로 나와요, 저는. 아, 진짜? 대기 시간이 없어요. 오, 예. 그렇지. 그 앉았다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소폭에 잡으시는. 깔끔하네.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도 치료법 중에 하나가요. 네. 많이 먹으면 결국 밀려 나옵니다. 그렇죠. 변비 있으신 분들 보면 대부분 되게 그렇죠. 예민하시고 어. 적당히 드시는 분들이야. 그렇죠. 아, 그렇죠. 아, 변비 뭐 이러는데. 네. 엄청 먹어봐. 맞아요. 밀려 나올 수밖에 없어. 원리가 그래. 결국엔 나온다. 뒤로. 아, 그럼요. 예, 이거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어, 맞는 말이긴 하다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이긴 예, 하다. 실제로. 예. 네. 그럼요. 한계가 있거든요. 뭐 꾸역꾸역 넣어주면 처음에 들어왔던 애가 밀리기 마련이죠. 우리 직장 순대 네. 속채우기 아니 차례상 계산상 차릴 때 쭉쭉쭉 놓다 보면 처음 넣은 반찬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똑같은 거예요. 예. 텐텐텐텐 뭐야 갑자기 한 번쯤 넣어주면 좋아요. 예, 아이고. 예. 예. 자 그러면 어, 저희가 토크를 잔뜩 하긴 했는데 예. 일단 게스트의 근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저의 이제 시간 채우기 분량 채우기 코너 넉살이 예. 소개하는 귀에 때려박는 한 문장 프로필. 먼저 유민상 1979년생
고등학교 시절까지 농구 선수로 활동했으나 무릎 부상으로 포기, 점점 살이 찌면서 웃긴 몸매로 변하기 시작했고 결국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큰 덩치에 뿐뿐한 컨셉으로 많이 웃기고 있지만 개콘 작가 비셜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개그맨. 거기에 관찰력, 묘사력도 뛰어나서 큰 개, 중형견, 소형견, 코끼리, 고양이, 케찹 나오는 소리, 폭죽 등 다양한 소리를 흉내내는 사운드 장인이고. 맛있는 녀석들에서는 큰 덩치에 입이 작은 초딩인마 캐릭터로 출연 중이며 20끼니 먹는 공채 20끼라 20끼형 매운 걸 잘 먹어서 매콤보이, 10세들이 좋아해서 10세 킹 등의 별명이 있고 아직 결혼을 안 한 솔로라서 이수지, 김민경, 김하영씨와 엮이며 연애설을 꾸미고 있지만 다 잘 안 됐고요. 게임 땡튜브로 할 정도로 게임 많이 하라고 합니다. 믿지 말라고. 다음은 문세윤. 1982년생. 고등학교 재학 시절 웃기는 민간인으로 좋은 친구들에 출연하며 끼를 대방출. 그 인연으로 개콘에 출연했고 2001년 SBS 공채 6기로 정식 데뷔. 주연 성대모사를 비롯 노구리 형사, 강호동, 저팔계, 봉준호 등 성대모사를 잘하고 소 울음소리 1인자. 아시는 녀석들에서는 나이 어린 선배로 문선생 역할하는 한입만 장인으로 불리며 노래도 잘하는 보컬뚱, 운동도 잘하는 운동뚱, 춤도 잘 추는 댄스뚱으로 다 잘하는 다재다능한 캐릭터고 심지어 연기도 잘하는 배우 출신. 만녀석뿐만 아니라 놀라운 토요일 1박 2일 코비 그리고 다양한 웹 예능까지 정말 잘 나가고 있으며 결혼을 해서 예쁜 딸과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어, 야, 이걸 잠깐 잘 읽는다. 예. 제대로 잘 읽는다. 한번 안 틀리네. 아, 오늘은 근데 좀 컨디션이 좋았어요. 어. 그런가요? 예, 절지 않고 쭉 갔습니다. 어. 오늘 편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아, 그렇죠. 마음도 예. 편하고. 네. 어. 딕션이 좋네요. 근데 저만 이거 한 가지 조금 잘못된 게 뭐, 네. 농구 선수 출신은 아니고 예, 아마추어 농구 이제 동호회 같은 건데 예, 약간 뭐 선수 비슷하게 대회 출전하고 막 이런 사진들이 있어가지고 예, 선수였다 이렇게 오해가 있는데. 아니, 근데 형님이 저기 제 SNS에서 봤는데 슛을 진짜 잘 쏘시던데. 싹 하면 슉 들어가던데. 이거 아 진짜로 예. 네. 뭐 잘 넣어요. 고수들끼리는 골을. 고수들끼리는 그냥 이제 드리블만 한번 튕겨 딱 봐도 아 저 친구 좀 했구나. 뭐 이렇게 뭐 당구 좀 많이 친 사람들이 이렇게 클 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알듯이 고수들끼리는 서로 통하죠. 아 그래도 이제 워낙 진짜 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예. 아 진짜 농구 정말 잘해요. 예. 무릎 부상이 있어서 그렇지. 예. 무릎 부상만 없었으면 그죠? 정돼만이라고 지금. 정돼만. 정돼만도 무릎 부상 예. 때문에. 예. 정돼만이라고. 농구가 하고 싶어요. 감탄했어요. 불꽃 육식. 예예. 예. 불꽃 육식 정돼만 해. 아, 예. 별명이 바로 나오네. 그러니까요. 아, 정돼만 그렇다. 두 분 다 뭐. 성대모사, 사운드 모사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뭐 요 지금 뭐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근데 몇 개가 없어서 저는 그 데뷔 때부터 한결같이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개발된 게 많이 없어서 너구리 형사 아까 해주셨는데. 어, 그거는 뭐 그냥 무조건 그냥 제가 이제 1등이라 뽑는 게 몇 개 있으면 이제 주희연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뭐 저는 이제 얼굴까지 봐야 되니까 너구리 형사도 좀 예. 되는 것 같고 예. 저팔계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소리 예. 완전 장난. 소도 제가 이제. 아, 예. 근데 요 지금 말씀하신 예. 거는 많은 방송과 그냥. 그 포털에 치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형님이 하시면서 쭉 활동하시면서 서랍 속에 깊은 서랍 속에 넣어놨던 사랑받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좀 들고 싶은데. 아니요. 운 좋게도 저도 활동을 다 사서 먹겠다는 얘기예요. 아, 네. 성대모사를 했다가 잘못된 적이 없어요. 성대모사는 다. 텐데. 네. 있을 건데. 약간 신구 선생님 잠깐 했었고. 신구. 어, 신구 선생님 네. 아직 못 들어봤는데. 어. 우체사 시절에. 어. 또 왜 사랑이...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부리고 고민하시고 사주에 뵙겠습니다. 저 잠깐 짧게 있었고. 하는 거 잘해. 네. 백 선생님 좀 짧게 있었고. 백종원 선생님. 예. 아 이거 잘하지. 배태님? 어?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알았어? 어? 잘한 말이야. 알았어? 돌아갈까 봐 그래. 돌아갈까 봐. 다시 아나운서 시절로 돌아갈까 봐. 알았어? 어? 오늘 기사 많이 났던데? 출연료 100배 받는다고? 어? 100분의 1 받고 싶어요? 어? 잘하란 말이야. 다시 1000원씩. 어? 뭐 이런 거.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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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픕니다. 저는 근데 비주얼을 얼굴을 같이 봐야 돼서 그쵸. 목소리로만은 사실 그치. 예, 예. 조금 부담스러워. 연기력이 좋으시잖아요, 형이 또. 예, 뭐 좀 이렇게 다 봤더니 보통 다 이제 또 뚱뚱하신 분들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가 또 있나 봐. 목도. 아, 약간 또 톤이 성대. 비슷한가 보다. 예. 다 좀 푸짐하신 분들만 돼서 예. 사실 소리의 장애는 사실 뭐 민상 형이 유민상 씨가 아, 예. 네. 저도 근데 뭐 하도 뭐 개소리 고양이 소리 뭐 개소리 고양이 소리 케찹 소리 뭐 하도 하고 다녀가지고 새로운 게 많이 없긴 한데 안 했던 게 거기서 폭죽 소리 이거 다 많이 했잖아요. 문세윤 씨 지겹게 봤잖아요. 저 하는 폭죽 소리. 아, 근데 그래도 네. 재밌다. 예. 네. 그래도 재밌다고요? 주현 선생님 저는 데뷔 때부터 한 거예요. 그건 그렇죠. 폭죽 소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폭죽 소리? 아, 폭죽 소리를 그래도 조금 그 들었으면, 들었으니까. 네. 폭죽, 네, 이제 터지는 소리. 저기 멀리서 폭죽 네. 터지는 소리. 네.
아 이거 마스크 찍는 하기 좋다. 이게 폭죽이 끝났나 싶을 때 하나가 갑자기 터져. 아 디테일. 아, 카메라 아, 내리면 아, 카메라 내리면 펑 아 이거 이기다 지금. 끝났나? 아, 야, 이거 마스크 안쪽은 지금 축축합니다. 예. 야, 이거 내 침이지만. 아, 진짜. 예. 개소리 좀 해주세요. 예. 개소리요? 개짖는 소리. 이게 최상이지. 개짖는 소리 좀 멈추게 해라. 아, 개짖는 소리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큰 개짖는 소리 알파벳 F로 짓습니다. 아, 개짖는 소리. 그 중형 기어는 알파벳 R로 짓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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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소형 기어는 L. 1 합쳐서 소형견 중형견 되는 거 L 로 L 로 L 네. L 정도는 넉살이 한번 살려줘. 아, 소형견은 혀가 딱 혀를 이렇게 1 하고 물어야 돼. 성대가 안 좋네 걔가. 네. 저는 이쪽 분야는 잘 몰라요. 예. 죄송해요. 케찹 됩니까? 케찹. 케찹을 형 계속 뿌려줘. 계속. 케찹을 계속 뿌리라고? 거의 조금 남은 게 한 5통 있던 생각. 중요한 게 케찹은 사실 짜는 소리보다 그 전 소리가 웃기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케찹이 꽉 차 있을 때는 나오면 그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없어서 짜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해. 그렇지, 그렇지. 없으면 뒤집어서 짜려고 하면 벌써 오 맞아 맞아. 흔들어서 이렇게 소리가 네. 이거야. 아. 이거야 이거 야, 야, 나 마스크 홍수 났는데 마스크 아깝지 않게 쓰네요. 네. 뭐. 시원하게 버리세요. 야, 네. 시원하게 교체하십시오. 오늘 깔끔하게 썼어. 아, 네. 아, 진짜 찢어지겠네요. 아, 수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소는 어떻게 그 소리가 사람 몸에서 나는 건가요? 몰랐는데 몰랐는데 되더라고요. 이제 얻어 걸린 성대모사 몇 개 있어요. 아 이거 표정을 보여야 돼. 마스크도 안 돼. 소 개 좀 들어와, 개 좀 들어와. 시골풍 경. 예. 어, 이 행성 느낌. 예, 행성. 행성 어느 마을. 예, 예. 최복수 할머니 댁. 대출하고 사람 걸렸네. 바로 나오네. 예, 예. 아, 아, 음악만 전화 읽고. 몸은 왜 그렇게? 예? 예. 아, 이게 손을 들어가야 되니까요. 아. 이게 이렇게 걸어오면서. 성대모사라는 분의 특징이 그 사람을 흉내내거든요. 여기 그렇죠, 그렇죠. 소니까 소를 흉내내는 사람. 예, 예, 예. 좋아합니다. 이게 아. 예. 깔려야 돼요. 예, 예. 네, 네. 아, 오늘도 광대 큰일 났다. 너무 아프다. 아. 아. 힘드네요, 진짜. 와. 예. 아. 자, 그럼 뭐 지긋지긋한 질문이시긴 할 텐데 네. 맛있는 녀석들에서 드셨던 최고의 음식은 혹시 뭘 꼽으시나요? 아, 정말 많이 하는 질문이고 제일 힘든 질문이기도 하고 이게 네네네. 하나 꼽기가 제일 힘드시죠? 이게 왜냐면 기본적으로 김치찌개 맛있는 집이랑 예. 네, 무슨 저 돈가스 맛있는 집 이게 전혀 또 분야가 달라버리니까 개취가 확 있어가지고 뭐 좋아, 보통 많이 얘기하는 집 있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요? 개인마다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죠. 보통 자기가 맛있었던 먹었던 집들. 형은 그 스테이크 이쪽을 좋아하지 않나? 저 거기 그런데 저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한 데는 이미 거기 가면은 이거 유민상이 하는 가게인 줄 알아요. 제가 언급을 많이 해가지고 네. 제가 언급한 사진 캡처돼가지고 온통 붙어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유민상이 하는 가게인가? 실제로 막 그런 관련은 없지만 아 전혀 없어요. 저 오히려 제가 너무 얘기해서 제가 못 가고 있어요. 사람 많이 와가지고. 맞아요. 근데 뭔데? 사장님이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 언제 오시 저 유민상 씨 못 가겠어. 저기 뭐야 물레동에 있는 유명한 돼지갈비 집. 아 맛있어요. 많이 얘기했어요. 물레동. 엄청 맛있고 네. 양념된 거예요. 예예. 그럼요. 돼지갈비. 돼지갈비. 네. 옛날식 완전 그냥 돌직. 딴 거 없어. SBS에서 멀지 않네요. 멀지 않아요. 물레동 괜찮지. 예. 거기 이제 그 철봉소 거기 단지. 오. 김치 좋아해가지고 예. 김치찜집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대영동에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면 사장님 너무 좋아하시고 한 번은 갔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와 새우라 새우 시웠구나. 그래서 자 뭐 그냥 막 줄라 그러다 반찬을 주실 게 없어. 반찬 통에 이만한 거 있잖아요. 예. 두 번 잠그는 통. 예. 거기다 반찬을 꽉 채워가지고 멸치볶음 아몬드랑 다 들어갔어. 꽉 채워. 아 이거 파셔야죠. 이거 손님도 주셔야죠. 예. 아니야 또 만들면 돼. 가져가. 아 이거 통은 어떡하지? 통도 먹어. 네. 아주 이렇게 사장님들이 잘 챙겨주신다는 거를. 네네. 통도 먹어. 와, 요거 네. 좋다. 예, 한번 웃고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 김치찜집. 네. 윤상 씨는 게임 매니아시라고. 어떤 게임 많이 하시나요? 저는 그냥 게임을 이제 다 합니다.
모든 종목, 모든 기계, 뭐 오. 모든 기기로 해갖고 다 합니다. 돈도 좀 쓰시고. 아 저는 근데 그 기회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그 축구 게임 중에 예, 예. 돈을 많이 써서 선수를 뽑는 게임이 있어요. 제가 많이 하는. 예예 예. 그런 게 별로예요. 그런 게 별로예요. 돈으로 실력을 살 수 없다. 예. 예. 페이투윈 게임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에 핸드폰 전문용. 게임하면 자동 예. 돌리고 그래가지고. 아니 요새는 그럼 어떤 기기 쪽을? 저는 이제 주로 원래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요. PC. 네, 컴퓨터가 사양이 높으면 예. 그 게임이 뭐. 엄청나게 그 그래픽이 좋게 나오거든요. 예. 컴퓨터에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굉장히 현명하다고. 네. 여러분들 코인으로 오르기 전에 샀습니다. 싼 값에. 집에 가면 거의 뭐. 지금이면 네. 1,000만 원 들어와야 돼. 집에 가면 약간 침대 옆에 생뚱맞게 거의 해커처럼 장비가 있어요. 뭐를 빼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돈을 거의 다 쓰고 있더라고요. 네, 저 집에 장비가 약간 보면 네. 여기 라디오 지금 방송실이랑 비슷한 장비들이 갖고 있어요. 네. 네. 아, 빛이 막 나와? 그럼 무지개색으로 막. 그러니까 푹 램 수면이 안 되는 거예요. 램수는 호흡기 끼고 자잖아. 잘 돼요. 그러면 걱정한다고 호흡기가. 양압기. 예. 호고셔가지고 예. 양압기를 쓴다는 거. 예. 양압기에서도 불이, 무지개 불이 나가요. 예. 안 나온다고요. 나와. 안 나와요, 양압기에서 무슨. 그거 이제 자는 걸 보고 나서 아이언맨 충전하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 불이 나오길래? 아니야. 뭘 진짜야. 이것도 이렇게 진짜죠. 다 기사한다. 그때 진짜 처음으로 이 형 패셔너블하구나. 그러니까 그 양압기에 그 코골이 그렇죠. 조절 장비 같은 거. 그렇죠. 예. 예. 코골이 심하신 분들은 의사분들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호흡이 훨씬 근데 왜 거기다가 그 레이저는 왜 다신 거예요? 레이저 없다고요. 레이저가 안 나가요. 저런 불빛인데 노란 불이 아니야. 노란 불 아니 없다고요. 먼저 짠 네트워크 때 가져왔던 거 뭐야 그러면? 짠 네트워크 때 갖고 왔던 것도 그게 무슨 불빛이 나? 내가 문 열어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는데 문장 열어보고 생글생글 자길래 봤더니 불이 이렇게 쫙 나는 거야. 우와 민상이 대박. 옆에 냅둔 기계나 거기 저기 시계 같은 거 들어오는 거지. 아 이거 카메라 돌려봐야 되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 카메라 그림 다 나와. 알았어. 야 RGB RGB가 들어오네. 자 그러면 잘 때 빛나는 남자네. 이상의 게임하자고 토크만 하라고 하신 분들이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마피아 게임 한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면 한번 해야죠. 예. 네.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안 걸리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토크하면서 막. 그렇죠. 약간 마피아 게임 잘 하시나요? 근데 저기 이제 1박 자고 오는 프로그램에서 가서 짠데톤 얘기하고 1박 2일에서 예예. 거기서 이제 몇 번 했는데 저보다 더 이제 부족한 분들이 계셔서 예. 걸리진 않았습니다. 예. 부족한 분. 부족한 분들이 혹시 누구죠? 그거 있어요. 김종민 씨랑. 형님. 16년째 부족한 분 계세요. 예. 근데 민상 형님은 네. 아, 똑똑해요. 그리고 게임 중에서도 어몽 있잖아요. 어몽. 있죠. 마피아 게임에 이제 그런 게임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잘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들이 좀 굉장히 안 좋은 게요. 마피아 게임 하면 먼저 죽여요, 그냥. 의심스럽다고. 뭔가. 못 믿겠다. 뭘 해도 못 믿겠다고. 혹시 진두지휘 하시는 타입이에요? 진두지휘는 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더보 걸릴까봐 적당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네, 이미 사람들이 쟤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근데 소개할 수 없다고. 그게 인터넷 게임이에요? 어몽땡땡. 예, 인터넷에서. 예, 유민상 씨의 단점은 사람하고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다 컴퓨터와. 요즘에. 온라인에서 만나서. 온라인에서, 온라인에서 개그맨들끼리 모여서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거지. 표정이 되게 걸리니까. 사실 이게 사람, 집 밖을 잘 안 나가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 해본 적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 경력이 별로 많이 그리고 없다. 그리고 게임도 경험. 그냥 온라인 게임이라고 하면 되지. 인터넷 게임은 뭐예요? 또. 옛날에도 잘 한 사람이다. 인터넷 게임이에요? 랜선. 플레이를 위주로 하시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4인 마피아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해드립니다. 너무 웃겨서 살이 들리네. 저희 이거 뒤에 비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펴서 보실 때 오래 잘 가리고 오랫동안 봐주시면 되고요. 동시에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 소소리는 맨날 듣는데 왜 이렇게 웃긴 거야? 라디오 들으니까 더 나도 깜짝 놀랐네. 진짜 훅 빠졌어. 이거 들으면서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올리니까 확 들어오는 거야 소리가. 형도 막 개소리하고 절대 좋았지. 너무 좋았지. 이게 들으니까 좋아. 진짜로 같이 들어오니까 손은 이게 소리를 내는 방법이 안 느껴. 저음에서 나는 것 같아요. 주연생이면도 그렇고 너구리도 그렇고 저음을 잘해. 맞아, 그러니까 몸통 안에 이 크기가 소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병병자 이거 봐봐 병병자무 약간 결이 비슷한 거예요. 병병병음 어이구 나는 거예요. 너구리가 소화되네. 그럼요. 너구리 소구리 소구리 소구리가 되지. 이렇게 한 번씩 믹스해가지고 또 가는 거야. 아 이거 좋다. 예. 소구리. 안용선 씨처럼 제가 계속 나오지가 않으니까.
있는 걸 섞어서 한다. 야. 있는 걸 믹싱 하는 거 믹싱. 믹싱 매칭. 예. EDM 버전 한번 갔다가 힙합 버전, 트로트 버전 왔다 갔다. 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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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네. 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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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구만. 왜 그런 짓을? 기억하다 지독해 진짜. 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그래, 되죠? 예예. 그래. 예. 계속 해먹을 수 있겠다. 그때 그때 음악 나오는 자, 1차 제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에 잡으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에 백상, 2차에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치킨을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아.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어. 자, 하나 뽑아주시면. 아, 여기서 뽑는 거예요. 예. 되게 엽서하네요. 뭐 좀 괜찮은 거에다가. 사탕 아니야? 아니, 족판 아니, 너도 먹어. 민상이 형 손이 안 들어가. 아, 이렇게 들어가네. 난 들어간다. 난 들어간다. 에이, 나 다 들어가야지. 아, 예. 아니, 이 형들 컵에 손이 안 들어가, 이 큰 컵에. 자. 통이라도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종이컵에다 해야 되네. 아, 먹을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 같이 동시에 보시죠. 예.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그 주제는 어디 보자. 나에게 사연이 있는 음식은 어떤 사연이? 아이고. 다행히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입니다. 예, 예, 예. 저도요. 재미없게 시민이네요. 민상 형이다, 민상 형. 정말. 아, 나에게 사연이 있는 음식은 어떤 사연이냐? 나에게 사연이 있는 음식. 사연. 아까 근데 다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뭐 메뉴 같은 것들은 뭐 김치로 그냥 다 쏟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저는 무조건 김치입니다. 외길 인생이에요. 외길 인생. 의외로. 예. 해외 가면 해외 가면 되게 힘들어요. 2부 얘기해야지. 예. 요거는 이제 2부 얘기하고. 예. 그 촉이 어떠신지 지금. 뽑자마자. 괜히 밑도 끝도 없는 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모르겠는데. 저는 세윤이 형 봅니다. 네? 세윤이 형. 아니, 아까 민상이라고 그러더니 민상이 형은 그냥 흔들기 위해서 한번 흔들어 본 건데 눈빛이 전혀 흔들림이 없고 흔들릴 분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니 근데 세윤이 형은 형은 아니 말씀하세요. 세윤이 형 눈이 진짜로 그 옛날에 이경규 형님이 하시던 예.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동그라미로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주변을 살폈거든요. 어허. 아, 저는 늘 사람과 게임하는 사람이에요. 몸이 아주 사람과 게임하는 거에 딱 최적화 있는 눈을 가지고 있죠. 그래요? 아, 오히려 제가 볼 땐 저는 이게 같이 와서 팀이고 또 네. 민상 씨를 지목 안 하려고 했는데 예. 민상 형이 사실 장점은 뭐냐면 눈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컨트롤이 됩니다. 작지만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황사나 바람 불 때도 눈을 탁 덮을 수가 있고 아 진짜로 아니 그건 강원 사람 얘기하듯이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한번 덮어주세요. 저는 이제 황사 물에 바람 분다 황사 이제 그러면 이제 저기 그 오토바이 이거 헬멧 이거 내리듯이 이렇게 약간 내리면 이렇게 이렇게 내리 이렇게 다니면 잘 보여요. 뜨시는 거예요 지금? 네. 어? 잘 보여요. 예. 전혀 상관없어요. 아 1.5 나와버려요. 네. 진짜요. 심지어 이렇게 이렇게 녹화할 때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자냐? 이렇게 보는 거야. 오해를 받아요. 녹화할 수 있는 거라. 자연곡을 아니에요. 예. 예. 공기청정기 빨간 불 들어오듯이 눈에 쌓이면 안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이 눈으로 컨트롤하는 게 민상이 좀 의심된다. 약간 실눈캐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이거 눈빛으로는 민상형을 볼 수가 없어요. 실눈캐가 눈도 무서운 거 알죠? 탁.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일리 있네. 아니세요? 저 아닙니다. 확실해요? 예, 예. 그래요? 예. 예. 진짜요? 그럼요. 저는 이제 눈이 약간 접눈인데, 예, 저도 뭐 딱 보면 아시죠. 근데 믿음이 가는 눈은 아니에요. 아, 잠깐만요. 근데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도 벌써 예. 게임이 시작된 건가요? 그렇죠. 지금도 예. 그 시작된. 뭐야 미션 단어 같은 거 쓱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뭐 있어요? 그런 단어가 있나 봐요. 아니 설명을 들었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 벌써 네. 여기서 나의 결백이 증명된 거 아니야? 아니 시민이라면 이런 얘기를 먼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냥 찾아내려고. 그러려고 보는 거지. 온라인하고 다르죠? 직접 하니까. 온라인이야? 온라인이구만. 인터넷에서 생각 다르지. 인터넷이야? 이러다가 뱉는 거 아니야? 강력하게 화를 낸다. 이건 유력하다. 게임 끝났습니다. 자 이빨 잡고 토크합시다. 자 여보세요. 에? 내가 어몽어스가 몇 시간인데 지금 장난하고 있어 지금. 나 잘 몰라 그거. 세윤이 형이 네. 공기청정기랑 황사 같은 단어를 뱉긴 했어요. 생뚱맞게. 생뚱맞죠. 공기청정기 빨간 불. 예. 아니 이게 이 게임이 라디오 나왔는데 그래도 말을 아끼는 그건 좀 아니잖아요. 할 건 하고 예. 지금은 네. 사실 황사랑 공기청정기는 아주 센스 있고 자연스러웠는데 넉살 씨가 약간 어거지로 들어온 느낌이 좀 있네요. 아니 형님은 제가 그래도 몇 주나 했잖아요. 예. 왜 항상 같은 패턴으로 저를 공격하시나요? 아니 무슨 전혀 뭐 맥락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왜 공격하시죠? 맨날 이거 뭐. 아니 한 간에 본 겁니다. 쉬는 시간 또 한번 눈치 예. 좀 봐야겠네요. 네네. 자 예. 일단
2부에 돌아와서 제대로 게임 해보겠습니다. 와, 폭풍 같은 1부였습니다. 아, 정말 또 광대가 또 지금 으스러질 정도로. 근데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덥냐? 덥지 않아. 왜 근데 사람 때문에 그런가 봐, 진짜. 더워. 이게 근데 에어컨을 다 막아놨어요, 막. 또 우리가 이제 뱃살이 접히니까 접는 부위에서 땀이 나요. 몸에서 가끔씩 이렇게 펴주는 게 뚱보들이 펴주는 게 네. 가끔 막 이렇게 하잖아. 간지러운 게 아니에요. 땀 닦는 거예요. 여기가 끊기는 거지. 그래서 옷을 중간에 한 번씩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이거 뭔지 알아. 이거 뭔지 알아. 옷을 맞아. 빼줘야지. 안 그러면 여기 이렇게 줄 생겨. 그 셀프 멱살이라고 하거든. 계속 잡고 당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많이 배웁니다 오늘. 아 지금도 괜히 꽤 발달한 생각이 드네. 슬슬 더워지기 시작했어. 와 이런 거 이런 거. 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귀관인 거. 이 땀자국 보이십니까? 이겁니다. 정품이라는 얘기죠. 예. 저기 상해에서 한 발 그죠? 예. 어디지? 어디서 한 발 했지 이게? 미라보에서 한 발. 내가 정품이란 얘기요. 정품. 몰랐으니까. 젖을 줄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정품 뭔데? 아니, 인생이 정품 인증받고 확실한 거죠. 뒤통수가 젖어야 티가 젖어야 진정한 똥. 전에 마디오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오래됐었나봐. 그 땀 흘리고 쫙 뺐는데 여기 시커먼 게 주위에 다 묻어 있는 거야. 아 그치 그치. 아 그런 거. 한 번씩 가야 돼. 조심해야 돼. 야 이것도 여기 벌써 젖었네. 나가 나가. 정품이란 얘기지. 이게 다 젖어. 야 보온 기능 있네. 가죽으로 된 거 아닌데. 해브릭으로 된 거예요. 목사님 땀 안 나? 나는 괜찮아요. 그런 줄 알아야지. 다 덥다고 하는데. 어? 머리는 김민경처럼 길렀는데 말이야. 근데 민경 누나가 저보다 훨씬 큰 거 알죠? 어? 당연하지. 너 민경이 맘 먹으면 날라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봤어요 요새도. 골대녀 하는데 한번 진짜 배치기 누가 해달라 그래가지고 오더니 저보고 위험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안 하더라고요. 아 진짜로. 아, 예. 부상이 볼 수 있어. 포상을 한번 볼 뻔했는데. 아 포상 하려다 부상 이거 진짜. 날라가 날라가. 라임 괜찮네. 총도 쏘기 때문에 요즘에는. 배성재 10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오늘은 배텐과 맛있는 녀석들의 콜라보가 성사된 뜻깊은 날입니다. 놀토와도 콜라보가 됐다고도 할 수 있고요. 아, 예. 자 이렇게 붙어갑니다. 제가 비벼볼 만한 덩치의 두 분 유민상 씨, 문세윤 씨 나와 계시고 이 묵직한 세 명의 조합에 굉장히 좀 꼬꼬마처럼 보이게 되는 넉살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튼살로 하시죠. 웬만하면 우리가 어울려야 되니까. 아니 그냥 튼살인데 거의 지금 좁쌀 같아. 좁쌀. 너무 조금해. 좁쌀이래. 아니 찌그러졌어 거의. 양보다 정도는 튼살이 있을 텐데 잘하면서 한 군데는 트게 돼 있거든. 튼살 말이지. 안 트진 않았어야지. 자, 저희가 그 일단 1부에 토크도 토크했지만 마피아 게임은 이제 들어갔는데 네. 제가 쓱 쪽지를 나눴거든요. 느낌상 지금 어디서 좀 어두운 느낌이 오시는지. 아니 어두운 건 민상이 형님이 확실한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어두운 거랑은 좀 헷갈려. 마피아 게임에서 걸치는 거랑 사람이 어두운 페이스 컬러 페이스 컬러 페이스 컬러 예예예 피부색으로 하시면 안 돼. 혐오여요. 예 그거 안 돼요. 피부색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네네. 예예.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좀 밝아졌네 또 톤이 좀 나아졌어요. 네네네. 햇빛을 안 보니까 괜찮아요. 집에서 저렇게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43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 민상이 형 채도가 낮다고. 예, 예. 아, 좀 간막값을 저만 좀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니터를 올려서, 예, 휴대폰이면 이거 최대한 조명 올리고, 여러분들 같이 보세요. 아, 오늘, 네. 세윤 씨도 지금, 네. 그 류현진 선수 모자를 쓰고 계시고 그렇죠. 예. 약간 어두운 느낌이 좀 눈 쪽에 들어져 있는데. 뭐, 자연스러운 멘트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이 껄끄럽긴 했어요. 뭔가 예 갑자기 모자 얘기도 하시고. 밸런스를 맞춰드린 거예요. MC. 보통 이렇게 두 분이 게스트가 계속 바뀌잖아요. 예예. 보통 두 분이 만약에 이제 마피아였을 때는 보통 이제 연기 스타일이 어때요? 좀 알려주세요. 정보를 조금씩 저희가 처음 왔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 우리 배디 성재 형은 자주는 안 걸렸어요. 마피아 하는 동안에. 그렇죠. 근데 한번 걸렸을 때 약간. 말 수가 극도로 줄어들고 나는 계속 관찰 중이다라는 어떤 그런 자세를 유지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빨리 해버립시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때 한번 그런 적은 있었어요. 예, 말 수는 극도로 줄이더라고요. 그럼 막판에 말을 좀 많이 해야겠네요. 지시를 하기 위해서 그때 그렇죠. 막 마지막에 되게 연기를 잘해가지고 넘어갔어요. 그걸 못 잡았구나. 그때는 단어가 뭐였어? 난 그게 궁금해서 그때 빵이었던 것 같아요. 빵이야?
빵 먹었어, 빵 한 조각 먹었어, 뭐 이랬는데. 식빵. 식빵. 아, 식빵. 식빵. 아, 나 배고파. 식빵 아, 한 조각 먹었어, 이러면서. 네. 아, 좀 생뚱맞네. 어, 그런 대사면은 약간 그 라디오 진행 중에 아니라 이게 잠깐 오프됐을 때 하는 식으로 쓱 한 건가요? 아니, 오프됐을 때는 쓸 수 없습니다. 네. 오프됐을 수 없고. 예를 들어 돌때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후반이다 보니까 다들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댓글에서는 사실, 어, 지금 이상한 단어 했다, 식빵 했다 했는데 그걸 아무도 못 본 거지. 아, 글은 또 올라가고 있고. 어. 그러면 어떻게 뭐 끝나면 식빵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단어만 나오는 예? 건가요? 아, 저희 사연의 음식 얘기하면 뒤에서 나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아, 그 예. 라디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 안타깝네요. 성공하면은 이제 그 상품권. 상품권. 예, 예. 상품권 주고 뭐 실패하면 아까 치킨 말씀하시던데. 예. 맞아요. 어. 실패하면 치킨이고 이기면 상품권. 아, 실패는 아니고 네. 두 번째 잡아내면. 왜냐면 아, 시민들이 한 명이니까 어. 한 번 실패하더라도 어. 두 번째 잡아내면 치킨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낫겠는데요? 오케이. 근데... 그러면은 유민상 씨인데 네. 처음에 잡지 않는 걸로 해요. 처음에 내가 넋을 찍고 오케이. 틀리고 어. 두 번째 잡을게요. 어. 오케이. 내가 만약에 마피아면 내가 두 번째에서 잡을게. 할게. 치킨. 예. 아니 두 번째가 오히려 좋겠네. 네. 상품권은 두 마리야. 예? 5만 원이에요 상품권이. 근데 저 백화점 상품권 아니에요? 맞아요. 백화점 가야 되잖아요. 아, 귀찮습니다. 아. 예, 멀다는 거죠. 예. 그냥 치킨은 집에서 먹어야 돼요. 1대1로 치킨이 교환되는 것이 좋다. 백화점에 서서 치킨 먹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건 지금 바로 주시는 건데. 네.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시니까 라디오 환경이 좀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저희도 라디오 중에서는 그나마 좀 이렇게 앞서간다고 네. 생각 자부하고 네. 있는데 아직이에요. 그 부분 좀 아쉽네요. 같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가운데 네. 구멍 뚫린 데 있잖아요. 네. 여기 회전하는 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셰프님이 들어가 있어도 되게 예, 예. 차이니즈 느낌으로 예, 예. 한 분 서 계셔도 될 것 같고 야, 여기 이걸 보면서 그걸 떠올린 분 한 분도 네. 없었는데 초밥을 해주신다던가 여기서 네, 여기 한 분이 서서 예, 서서 요 시스템 완성되면 대한민국 탑스타 다 나옵니다. 어. 예, 일단 BTS부터 나와요. 약간 뭐 인생 술집이나 뭐 이런 아 당연하죠. 심야 식당 느낌 예. 라디오 끝날 때는 그 음식 그냥 손에 딱 쥐고서 그럼 어떻게 돼?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오면 야 배트에 촥 꽃다발주면서 꽃다발주면서 생태까지 딱 주면서 역시 야 이렇게 예 어 너무 좋네요. 어 라디오계의 혁신 혁명 일리가 있어요. 그럼요. 심지어 그 저희 그 담당 PD가 네. 취사병 출신이에요. 어 진짜요? 예. 잠깐만 들어 있어봐. 잠깐만 들어 있어봐. 그림 나오나 한번 볼게. 어. 근데 너무 좋다. 취사병 출신이면은 여러 사람 걸 하잖아요. 어. 그렇죠. 다 인분을 하잖아요. 예예. 어 몇 인분까지 한번. 어, 23 23은 뭐 우리 둘도 아는데 뭘 23분은 네. 두 명 놓고 23분 해주면 어, 23 그만한 거고 네, 4부로 막 그죠? 그렇죠 막 그렇죠. 어? 밥 뒤집고 그렇지 대단하다 예. 되게 멋있어 보인다 이러고 보면 팔이 엄청 좋으실 거예요. 어 그렇게 심야 식당 느낌으로 가면은 아이유 씨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 마시멜로 깔아드리면 되죠. 내가 볼 때 로다주도 나와요. 로다주도 오나요? 네 당연하죠. 마피아라로 로다주랑 아이유님이 욕심 나네요. 예, 언제까지 어 세계적인 스타가 연애가 중계 뺏길 겁니까? 일로 와야 돼요. 사랑해요, 베텐 와야 돼요. 지금까지는 죽었다 살아나는 프로그램인데. 예예예. 예, 예. 아, 예. 사랑해요, 베텐 예. 사랑해요, 베텐 어, 예. 어, 근데 이 와중에 지지어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 아, 그럴 수 예. 있죠. 아, 갑자기? 너무 근데 혼란스럽게 쏟아내셔가지고. 민상이 형한테 좀 남은 시간 알려주세요. 왜냐면 남은 시간에 쳐야 되니까 멘트를. 계속 눈만 돌리고 있거든요. 그걸 정확히 좀 알려주시고 맞아요. 몇 분 안에 해야 되는지. 아, 1차까지, 예. 1차까지. 예. 첫 번째 네네. 저희가 지목할 때까지 말을 해야 됩니다. 마피아. 아, 그렇죠? 아, 지목 언제 할 거예요? 지목은 이제 좀 있으면. 아, 나 아니에요. 아, 나 해. 나 해서 일단 틀려. 그래, 제가, 야, 근데, 나 근데 이것도 헷갈리네. 아, 형들 짜지 마. 아니, 짠 게 아니고. 아, 아니. 이것도 헷갈려. 예.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그냥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제가 신인이라 그냥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야 이것도 야 순수해 보긴 하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드네. 어. 네. 아, 뭐 진짜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진짜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야? 그럼 누구세요? 여보세요. 예예. 예. 여보세요. 전화했어요. 우리 함께 오세요. 형 눈을 봐. 응? 아, 말진 않아요. 어, 그건 맞아. 예, 말진 않아서 막. 이상형 말진 않아. 빠져들고 싶은 눈은 아니에요. 아, 나도 네, 내 눈을 보면 그렇게 말진 않대. 네, 네, 네. 자, 저희 일단 그 공통 질문을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소화 안 되고 이상한 소리였어. 예, 예. 어, 나에게 사연이 있는 음식. 아, 그거 워낙 많으실 것 같은데. 맞아. 네. 형들한테는 딱이다. 질문. 어, 우리 둘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도 돌아가서 하는데 아무래도 게스트들이 먼저 하셔야. 아, 저는 이제 누가 뭐래도 이제 김치. 김치. 저는 그냥 김치의 삶을 리스펙합니다. 겉절이로 태어나 묵은지로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저는 그의 변화 야.
정말 그분의 변화가 예. 엄청난 노력이다. 그 빛이 안 들어오는 냉장고에서 문을 닫으면 빛이 꺼져요. 그렇죠. 우리가 열어줘야만 환한 조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해요, 심해. 그때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겉절이면 겉절이 나름대로 예. 주인님 오셨어요? 오늘은 저 어때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오이소박이나 예. 뭐 오이지나 뭐 파김치 꺼냈다 얼마나 서운할 거예요. 김치는 계속 변화합니다. 겉절이, 익은 김치, 뭐 신김치, 묵은지 쭉쭉 갈 때까지 예. 그 친구들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김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와. 그만큼 노력하는 사람이 있느냐? 김치만큼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야, 신경 씨 문학책에 나올 것 같은 느낌. 김치 그럼요. 김치처럼 살아본 적이 있느냐? 그럼요. 시가 두 개가 나왔네. 연탄 우리 또 연탄 유명한 연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너는 한 번도 그렇게 매콤했던 적 있었냐? 이런 그럼요. 이거랑 지금 또 그 네. 유명한 그 간장게장 시 있죠? 스며드는 것. 네. 그래서 절여드는 것 해가지고 저 김치로 해갖고 두 개가 지금 금방 나왔네요. 예. 간장게장을 갑자기 넣었어요? 아니 그거 간장게장 시잖아 그거 스며드는 거. 아 있긴 있는데 올타쿠를 했겠네 지금. 올타쿠라 이렇게 보니까 또 약간 정신 차려 들어보니까 갑자기 연탄까지만 하면 되는데 또 정말 아까 오이지 오비소박이 오이소박이 그런 저는 갑자기... 누구나 집에 있는 멸치볶음부터 해가지고 어묵볶음 조용 그만해 이거 육개장 삼계탕 이거 막 이상한데 막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진짜 너무 소화하기가 쉬운데 음식이었으면은 완전 소화하기 쉽다. 음식은. 근데 이제 주제가 음식이긴 하지만 그 지시하는 음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맞아요. 뜬금없는 걸 수도 있지. 그렇게 넣지는 않았겠죠. 제 생각에 예. 음식이랑 별로 관련이 없는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전혀 안 어울리는. 그렇죠. 근데 은근히 또 잘 스토리를 만들면 소화할 수 있는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일단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세요? 궁금해서 저. 아 저요? 예. 저는 사실 뭐 고기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육류. 예. 뭐. 근데 사연 있는 음식이니까. 사연 있는. 네. 네. 뭐 눈물 젖은 빵 같은 거 없어요, 형님? 예. 네. 사연 음식이라고 하면 뭐 젖은 고기라든가 뭐 젖은 고기 샤브샤브에 어떤 사연이 있다든가 뭐 눈물의 젖은 고기 양념 고기 비 오는 날 먹었던 사연 있는 음식이 없어서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와 함께 했던 고기 뭐 이런 거 있지 다 있어 거 봐 그치 없을 수도 없죠 나도 있어 얼마 전에 제가 그 만두 관련 컨텐츠를 찍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프리를 하고 돈을 좀 벌게 해준 음식이 돈을 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 게 이제 만두 관련 사연이 확실히 뭐 크게 안타나셨나봐요 만두로 크게 네. 예 뭐 부럽다 예, 부럽다 예 아니 근데 진짜 만녀석에 좀 도움이 된 게 만녀석에 나갔더니 온갖 먹는 프로그램이나 쿡방 이런 데서 섭외 연락이 왔어요 예. 좋네 예. 다 못 나가긴 했고 이제 만두 네네. 관련만 했었는데 네 예. 광고나 뭐 이런 것도 좀 들어왔나요 광고는 아니지만 이제 브랜디드 컨텐츠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금액이 다르잖아요 예 브랜디드 컨텐츠. 야 만두. 만두 나왔고. 만두. 지시어가 만두를 이제 어떻게 보면 소울푸드로. 그리고 실제로 또 만두 거기 나가니까. 네. 거기서 만드는 제품을 온갖 만두 제품을 잔뜩 보내주셨어요. 와. 그렇지. 그게 좀 하나하나 먹고 있는데 행복하다. 냉동실 미어 터졌겠네요. 완전 지금. 와.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살 빠지는 없다니까 계속 이발로 이쪽으로 발을 들이면요. 전진만 있을 뿐이에요. 네,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계속 들어와 음식 같은 게 계속 들어와 호텔은 없다. 네, 나도 뭐 우리 이거 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 좀 많이 가요 요즘에 하잖아요. 그런 거 한번 나가잖아요. 그게 종류별로 먹어보라고 다 와요 집에. 그렇지. 먹어봐야죠 또. 계속 있어 그냥 계속. 냉동실에 그래서 계속 뭐 집에 가면 땡땡 소리 나는 거예요. 전자레인지 소리가 땡땡 계속 돌려 먹으니까 거의 뭐 거의 전자파예요. 네. 에어프라이 전자레인지 다 돌아가는. 너 어디 파야? 전자파예요 이게. 세상에. 예. 예. 어휘 돌리면서 예. 먼저 마이크로웨이브. 네네. 유민상 씨는 그러면 네. 저는 음식. 저는 이제 그녀 때문에 생각나는 게 음식이라기보다는 과자인데요. 그녀. 그 원통형 과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프링? 프링. 네, 프링. 예. 스무 살 때 이제 간 새내기 때 예. 그녀와 함께 처음으로 소개팅 같은 걸 만나서 23년 전이네요.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체크를 한번. 아 예예. 예. 그런 얘기를 거짓말 하면 이게 제시할 가능성이 다 아는데 굳이 예예. 네네네. 23년 전 기억이 나세요 형님? 네. 보세요. 가물가물. 23년 얼마 안 돼서 나도 대학생 때라고. 결혼을 했으면 애가 대학을 졸업할 나이입니다. 얘기 좀 할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 궁금해하세요 민상 형의 추억을. 네네네. 예. 23년 전에 예, 그녀와 함께 이제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때는 이제 영화 보고 밥 먹고가 기본 데이트죠. 그렇죠. 예, 예. 네, 처음 만나는 그녀와 함께 극장에 갔는데 이제 과자를 하나 사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 프링을 딱 봤는데 이게 작은 통하고 큰 거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딱 아무리 봐도 이제 처음 만나면서 제가 이거 다 먹겠어요. 큰 거.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사서 들어갈까 하다가 그건 또 왠지 좀
좀 그래 보이는 거야. 남자 아~ 등치가 이만한데. 그래서 그냥 큰 걸로 그냥 주세요. 딱 이거 사러 들어갔는데 예. 훗날 그녀와 이제 잘 되고 나서 내가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냐 그랬더니 과자를 과감하게 큰 거 고르는 그런 점이 매력적이었다. 헤어지고 나서요? 아니요. 만나고 나서 아~ 그리고 사실 잘 됐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런 점이 좋았대. 근데 아니 나 남자들은 이해 못하지 그런 그 디테일함을.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여보세요. 이거 왜 지어내요, 내가? 자, 아 남의 23년 전 추억을. 23년 전 성의 뭐예요? 네. 거짓말이 가능성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 그분 성의 뭐냐고. 성을 왜 물어봐요? 예, 예. 안 돼. 아 성 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이 친구는. 이 친구 그렇죠. 모르죠. 제 23년 전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새내기 때라고 하셨죠? 네, 대학교 한 1학년 때쯤? 네, 그때쯤이에요. 무슨 영화였습니까? 영화는 기억이 안 나네요. 영화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녀와 본 첫 영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프린땡땡은 기억나는데. 예, 예, 예. 먹은 것만 기억나고요. 뭘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글쎄요. 유민상 씨랑 23년 전에 영화 보신 분은 우리 배텐. 제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기요, 익명으로. 지금은 결혼했을 거예요. 결혼했을 거라고 아니지. 했겠지, 당연히. 아, 확실히 제시 아니다. 예? 제시어는 아니다. 영화 뭐 이런 것들이. 영화가 제시어라고요? 예, 요 이야기 자체가 좀 예, 의심스럽습니다. 거의 없고. 예, 네. 그럼요. 지금 이 정도 전했으면 천재다, 그러면. 아, 근데 저는 이게 참 이 얘기가 믿음이 안 가네요. 이게 어디서부터가 네. 뭔가 그냥 저기 계속 거짓말 같다는 생각이. 아, 정말. 제일 나쁘네. 야, 나의 추억을 통으로 거짓말로 지금. 아, 예. 이 사람들이 예. 정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자 이런 거 고를 때 아, 예. 큰 거, 과감하게 로 과감한 막 노래방 그거 새우 과자 노래방 새우 과자 아니 그 뭔가 이렇게 그 따지고 이렇게 한 그런 느낌이 안 들었던 거야. 벌크로 그냥 예. 통 커 보이는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과자가 생각이 예. 나신다고. 자 그러면 예. 넉살 씨 마지막으로. 저는 곱창. 곱창. 예, 곱창인데 예. 뭐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왜 곱창이냐면 곱창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근데 왜 곱창을 뽑았냐면 이제 20대 때 이제 막 음악 하고 이제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홍대에 그 교수곱이 있어서 교수곱창이라는 데가 거기가 엄청 쌌어요. 막 둘이서 한 13,000원이면은 소주 한 4병 5병 먹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염통이 제일 쌌고 그래서 곱창이랑 염통이 제가 그냥 기억에 많이 나요. 지금도 근데 사실 곱창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나는 음식 하면은 저희 소울푸드는 곱창, 염통. 술안주로 너무 많이 먹었던. 저렴해서. 예. 이렇게 진실되게 담백하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오히려 내게 낫잖아. 프링이 낫잖아요. 아니, 거짓말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라도가 아니라 저는 진실을 얘기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직도 삐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직도 왜 삐져요? 삐지는 게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이 저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아요. 예, 예. 여러분 믿어주세요. 있었던 아, 일입니다. 아니, 근데 형님 뭐 염통을 예. 몇 번을 쓰시는 거예요? 염통이 수상했죠. 염통이 수상해서. 염통. 지금 은근슬쩍 저기 제시어가 염통이었으면 이거 되게 이거 인정인가 싶어가지고. 아, 영상 통하면 발음 뭉개 가지고 인정으로 해갖고 예. 그거 꼼수인데 말도 안 되죠. 이런 것도 염통 저희 VAR 들어갑니다. 아 그럼요. 예. 근데 뭐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 원래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 힘들 때 곱창. 예, 힘들 때 곱창. 곱창. 예. 어렸을 때 다 그랬지. 예. 보통 사연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사람이 나오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네. 그건 아니고 그렇죠. 좀 어려웠던 시절. 예. 예. 알겠습니다. 세게 어렵지도 않았나 봐요. 이렇게 울컥하는 게 없는 거 보니까. 집이 네. 괜찮았어요. 네. 네, 뭐, 넉넉했구나. 예, 뭐, 넉넉하게 살만했어. 예, 예. 아, 굶진 않았죠. 그럼요, 그럼요. 아, 굶진 않을 예, 정도 아니었다. 예, 예. 네. 넉살 좋아요. 아, 그럼요. 거짓말할 겁니까? 그럼요. 예.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저는 있었던 일이라고요. 왜 아직도 삐져 있어요. 있었던 일이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예. 있습니다. 예. 정말.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자, 쓱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야죠. 예. 아,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세윤이 형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단어를 제일 많이 얘기하셨고. 예. 근데 지금 너무 어렵다, 이거. 아직 얘기 안 했을 것 같거든. 네. 민상이 형님은 거짓말을 한 것 치고는 단어가 안 나왔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게 내가, 근데 대반전이지. 알고 봤더니, 무슨 과자, 이런 거였던 거면.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영화 뭐 이런 거. 예, 영화. 아 근데 너무 쉽고 네, 영화. 네. 과자는 너무 쉽고. 막 오이소박이 같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김치 이런 게. 아니 저는 진짜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게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계속 토크만 하고 싶어요. 예. 예. 아니 왜 저기 바바조씨 때 그렇게 하시죠? 저기 남의 프로 이름 계속 거론하지 마시고. 아, 예. 홍보되고 좋죠 왜? 네. 아, 바바조씨 세윤씨입니다. 예. 아 너무 토크 기관차인데
아, 뭔가. 근데 오히려 너무 잠잠하시네요, 진짜로. 저요? 네, 잠깐만, 마지막에 좀 달리는 스타일이죠. 그렇죠. 이제 좀 달릴 때가 됐네. 자, 아니에요, 말씀해 아니에요. 보세요. 저 시민이에요, 시민. 그러면은 완전 시민입니다. 성재형은 아, 누구? 아, 저는 달릴 필요가 없는 게 MC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진행을 하고 이제 아니, 얘기가 아니. 잘 풀리면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지. MC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누구인 것 같냐고요, 형님. 아, 그걸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요? 예. 내가 볼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다. 왜냐면 우리였으면 뭐가 좀 달라 티가 났어. 근데 이 둘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예. 아직도 안 했고 티가 안 나. 아, 저랑 넉사시 같다. 예. 아, 저 아닙니다. 저는 엄청 티가 나서 사실 맨날 욕먹어요, 사실. 너무 못한다고. 아니, 뭐 생뚱맞게 제시어가 나간 사람이 가만 있어봐. 저렇게 뒤로 빠져있으면 성정이 마피아라고 지금 현재 네. 올라오고 있는데. 이분들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저는 오늘은 넉살 씨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아니에요. 마피아 요즘 흐름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아, 근데 뭔가 성재형이 그렇게 얘기하면 왜 기분이 나쁠까요? 칭찬인지. 그것도 제주다, 제주. 예. 제주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누구 의심하는지 좀. 아, 이분들은 네. 근데 너무 중구난방 네 명을 다 얘기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오늘은 댓글 창도 지금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아, 원래 진짜? 원래 이쯤 되면은 누군가가 이상한 말 했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데. 김치랑 반찬 얘기밖에 안 했어요. 두 분이 너무 이제 달렸기 때문에. 네. 이분들도 지금 잡기가 어려워요. 다 배성재 씨라고 하는데 하긴. 아니, 만만한 게 저니까. 배성재 씨 아니면 류현진 씨라 그러는데. 류현진 씨인데 둘 다 같은 사람 아닌가요? 예. 아, 야, 이거 진짜 저희도 모르겠네. 여기 댓글에 제가 하나 딱 봤는데. 네. 김치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를 김치랑 붙여버렸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해명을 해도 되죠? 그럼요. 이 의심에 대한. 야, 김치 얘기를 하려면은 냉장고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어쩔 수가 없다. 저는 그리고 소울푸드가 김치라고 늘 장독대. 장독대. 장독대요? 네. 아, 그걸 몰랐네. 아, 장독대까지. 아니, 뭐 그게 아니어도 그냥 뭐 김치를 뭐 우리가 먹으려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김치 냉장고까지 얘기 안 해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 김치가 그 냉장고 안에 문을 닫혀 있는 그 어두운 시간 안에도 계속 숙성을 한다는 게 아, 너무나 큰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저는 저기 감동적으로. 하면 안에 프레시라도 하나 넣어주세요. 몰라요? 냉장고 안에다가 네. 프레시라도 하나 켜서 넣어주세요. 안타까워요. 무슨 말이에요? 네. 프레쉬? 예. 그럼 오가 애가 또 잠을 못 자니까요. 예.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아, 예. 잘 때 제가 후레쉬를 비추면 잘 수 있겠어요. 예예예. 예, 예. 그렇게까지. 아, 설마 후레쉬는 아니겠죠? 후레쉬는 네. 아니죠. 예. 후레쉬는 나는 저게 라이트라고 그런 후레쉬라고 하는. 예. 후레쉬라고는 안 하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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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쉬도 아니고 예. 옛날 말인데 후레쉬. 그렇죠. 그 후레쉬 후라시라고. 예. 후라시. 전등에. 예. 아, 이렇게 몰라가면 사실 이게 단어에서 잡아내야 되는데. 안 했어. 너무 어려운 안 했어. 선수가 이렇게 뭔 얘기를 했지? 안 해. 뭔 얘기네요. 나 과자 먹는 얘기밖에 안 했지. 그러니까 안 했어 지금. 네. 지금 여론은 배성재 형님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저는 항상 이분들이 지목한. 저는 근데 지금 넉살 씨를 약간 제껴놨다가 아까 채팅창에서 뭘 봤냐면 예. 넉살 형 가사에서는 소울푸드가 순댓국이라고 했다고. 근데 왜 곱창을 얘기했냐고 한. 야, 염통 얘기하려고. 저는 봐봐, 내가 염통 집어 적었잖아. 네? 아니 순댓국이었는데 왜 갑자기 막 야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거짓말인데. 잠깐만. 거짓말이야. 진짜야? 순댓국 걸렸어. 아니야, 지금 세윤이 형 이 정도로 과하게 반응할 게 아닌데. 아, 난 이게 너무 즐겁게 나온 게. 본인부터 설명해 보세요. 왜 순댓국인데 네. 갑자기 염통 됐어요? 그건 그렇게 바뀌는 건 소울푸드가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잠시만요. 어?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 곱창도 가사에서 썼습니다. 그래요? 그 곱창도 가사에 나오고 순댓국도 있는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말씀하신 분은 진정한 저의 팬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금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팬을 디스하는 거죠? 아무 될 대로 되라죠, 뭐. 뭐 여기 온라인상에 적은 뭐 지금 적이 아닙니까? 네. 네. 걸릴까봐 위험하죠. 아니, 노래에 곱창도 들어가고 사실 순댓국도 들어가요. 네. 네. 그럼 염통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염통. 아니라니까요. 염통은 나올 수가 없어 제시어로. 염통. 그러니까 염통이지. 네. 이상하잖아. 잠깐만. 염통을 보고 염통이. 제시어로서 형님이 영통을 거기다 갖다 붙이신 거 아니에요? 혹시 영통 듣고? 아, 그거 아까 내가 한 얘기를 그걸 내가 하고 있다고 그걸 내가 하고 있다고? 형, 뭐가 먼저지? 내가 하고 있다고? 야, 영통을 영통이 나올 줄 알고 영통을 네. 대기시키고 있는 건 너무 어려운 야, 그거 너무 어려운 확률이다, 진짜. 예. 이제 만약에 근데 예. 결국은 마피아를 저희가 못 찾으면 마피아는 선물이 뭐예요? 백화점 상품권. 아, 한 장? 예, 예. 아, 그래요? 예.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자, 이제 저희가 일체 지목 슬슬 가야 되거든요. 아, 가야죠. 혹시 마피아 중에 그 지시어를 못 쓰신 분이 있으면 1분 내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아 이 예. 안에 써야 되는 거야. 예. 그럼 안 쓰고 게임을 그냥 끝내버리면 벌금이 천만 원이에요. 예. 아 진짜? 천만 원이요? 예. 아 이거 진짜 진짜로.
그건 지금부터 1분간 가만히 있어보죠. 누가 한 명 하겠지. 그렇지. 누가 움찔하는 사람이 있겠지. 한 명은 예. 예예. 예. 빨리 하세요. 근데 나왔으면 진짜 소름 돋는다. 아, 근데 뭐 천만 원인데 진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낼 일이 없어요. 예. 랠리? 예.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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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아니 그냥 민상이 형은 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의심을 다 하는 거야. 딴 말을 계속 하시는. 왠지 올림픽 시즌에 맞춰서 뭔가 운동 종목 같은 거 나오지 않았을까? 올림픽 시즌에 맞춰서 운동 종목? 야 기가 막히네요. 나오지 않아. 야 봐서 봐. 아, 오늘. 오늘 컬투쇼에서 두 분이 올림픽 때문에 네 맞아요. 정성재 씨가 나오셨고 예. 아 그럼 작가분도 두 분이 연이 있으니까 오늘 올림픽을 넣을 가능성이 그렇죠.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한 거야. 이거 방송 저 DJ만 올림픽 가능성 있죠. 솔직히 올림픽 가능성 가능성 있죠. 확실히 오늘 또 분명히 라디오 같이 하셨고 그렇지 올림픽 가능성 있지. 그래서 야 근데 갑자기 올림픽 시즌에 맞춰서 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왔을 수도 있다고. 두 번 나와를 두 번 한다고? 나왔을 수도 있을 것 약간 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인 걸 소화했다. 야 대단한데요. 아 이거 아 야 그렇게 네. 하는 것도 방법이구나. 야, 그런 거 나오지 않았어. 야 난 천재 그랬으면 진짜. 아니 민상 형은 아니야. 민상 형은 그냥 그 아까 자신의 연애담을 그냥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 뿐인 것 같고요. 그건 진짜 그거고요. 네. 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제 생각엔 아무리 봐도 세윤이 형이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야 정말. 뭐 이상한 말 있었나? 그러면 민상도? 시원하게 부르시는 게 맞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을요? 예예. 예. 왜냐면 어떻게? 두 분을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밀어붙여. 그 정도 깡이 있으면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가는데 만약에 잘못되고 마피아가 다른 데 살아있다. 예.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 아, 근데 잠깐만. 내가 볼 때는 자꾸. 이 패턴은 놀토 패턴이에요. 아, 잠깐만요. 긴장하고 오라고 지금. 아니, 잠깐만요. 생각해보니까 네. 보통 이게 마지막에 욱해서 선동을 하려는 분이 보통 마피아거든요. 그게 형이에요, 지금.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저를 자꾸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처음부터 세윤이 제가 강력한 라이벌로 보이나요? 혹시? 라이벌이요? 네. 저는 저를 먼저 제거해야 둘을 그냥 쉽게 조물조물 할 수 있으니까 조물조물이요? 제 입을 막으려고 하나요? 그 입을 막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본인이 아닌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있다 둘이 다 죽어나가는 거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아, 지시오 라이벌 아니냐고 하시고 있어요. 지시오? 아 저 지시오? 어? 라이벌? 라이벌이라고 생각해. 아 근데 이거 너무 타이밍이. 그렇게 하면 제가 전 유민상 씨였는데 저는 갑자기 바꿨습니다. 누구래요? 그냥 궁금해졌어요. 뭔지. 넉살. 네, 시인이, 뭔지 궁금해졌어요. 시인이고. 네. 왜냐면 형이 종합적으로 단어를 너무 많이 뱉었어요. 너무 라디오 많이 나와서 뱉었다. 라디오 나와서 단어를 많이 뱉었다는 걸 혼나는 건 처음이에요. 네? 늘 쓰던 단어 아니고 오늘 화려하겠으면 쓰려고 첫날 쫓겨날 뻔했어요. 네? 너무 많은 단어를 오히려 혼선이 와서 자리에 일어나서 내쫓길 네. 뻔했어요. 아 이거 참 아, 근데 아직까지 생뚱맞은 단어는 한 셈이 없었는데 네. 지금 생방 보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저는 여기 올 때부터 라디오 시작 전부터 많이 풀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 의심받기 좀 그렇다. 이제 데드라인이 끝났습니다. 1차 제목 그치? 들어가야 되거든요. 야. 자, 한 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니 어디 누구 뽑으실 거예요, 형들은? 어 그런 상의를 왜 해? 아니 원래 아니, 뽑자고 하면 상의하고 예. 뽑자고 하면 상의하고 이거 라디오 몇 시야? 6시간짜리예요.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아니, 왜냐면 지금 맞추면은 예. 백화점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아 오케이. 근데 저는 어쨌든 바뀌었어. 넉살입니다 저는. 어차피 치킨도 그래? 상관없기 때문에 예. 예. 그거 틀리는 건 걱정 없어요. 두 번 하려면 네. 맞추면 돼요. 치킨이 더 좋다는 사람 처음 봤어 진짜. 치킨이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신 투표로 네. 가리키면서 이름을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예, 예. 자 하나 둘 셋 넉살. 어 아, 오케이. 넉살 몰표. 우와 씨. 아니야. 몰표가 마지막에 진짜 이상했어. 야 넉살 몰표. 아니 세윤이 형이라니까 진짜 이 바보 같은 형들이네 지금. 염통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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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윤 형이야. 염통이에다 갑자기 염통 얘기하면서. 자 일단 넉살 씨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저는 또 어머니에게 불효를 저지르고 맙니다.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가져갑니다. 마지막에 그 멘트가 본인을 구렁텅이로 빠뜨렸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저는 원래 유민상 씨였습니다. 나는 왜? 아니 세윤이 형이에요. 거진 연애담 유민상 씨였어요. 아니면 세윤이 할게. 그래요 그렇게 한번 봐봐. 어?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와 이거 마피아를 다 의심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 타이밍에? 아니면 세윤이 할게? 본인 하세요. 저도 합니다. 자, 저는 아이 참 아니래도 그러네. 죽어. 마피아 잡어. 시민입니다. 아! 야! 너 이 자식 너다! 나쁜 자식 같아요. 마피아 나쁜 자식. 너 이 자식.
제가 말씀드렸죠.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많이 하던 유민상 씨가 자식. 지금 갑자기 흥분하면서 나쁜 자식. 너희 자식. 이게 침착한 척하지 마. 이게 교과서적인 패턴이에요. 그렇게 어 하게 네. 돼 있나? 자 이런 그 지금 뭐 걸렸어. 결정은 근데 그렇게 시민이 역사를 시민이 넉살을 죽이려고 했어. 성재형도 치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치킨 어, 좋아하시죠? 요즘 상품권 너무 많이 받아서 쓸 데가 없어요. 야, 예. 아, 진짜 상품권 많이 받았어? 예. 아니 시민인 걸 알고 계셨는데 저를 뽑았다는 거는 아니 저는 혹시나 해서 일단 아니 근데 저 제시어가 없었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아니 근데 아까 뭐 순댓국 얘기하신 분들 때문에 지금 집사기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이게 야. 지금 덩치에 밀렸어. 삼덩치가 달려드니까 멸치가 그냥 새우등 팍 터지네. 팍 터지네. 어쨌든 치킨을 예. 이뤄냅니다. 예. 치킨은 됐다. 이뤄냈어요. 아, 치킨은 됐어. 치킨 괴물들. 자, 치킨에서 갑시다. 치킨이냐 아니면 마피아가 상품권을 독식하느냐. 아 이번에 못 맞추면 예. 마피아 이기는 거고. 그렇죠. 예. 혹시, 혹시라도 그 마피아가 예. 살아남으면 그 사람 저 백화점 상품권 준 거죠. 그렇죠. 그 어? 사람이 혹시 선택할 수 있나요? 나 그냥 치킨으로 달라. 어? 그 말은 자백인가요? 웃기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네. 자백이에요. 혹시 묻고 하나 더 줄 수 있습니까? 상품권 하나, 치킨 하나. 아니 우리가 하나씩 자기 치킨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 예. 그걸 걸고 한 번. 아, 한 번 더, 한 번 예. 더. 한 번 마피아가 더 되면 그 좀 힘들 확률이니까. 아, 마피아는 치킨도 하나 더 주면 안 되냐? 아, 주면 안 되냐. 왜냐면 예, 같이 정말 행복할 그렇지, 맞아. 그래야지. 예. 마피아가 그 혼자 예. 살아남았는데. 그 마피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상 씨, 그죠? 예. 지금 네 얘기하고 있잖아. 너. 예, 수상해. 예. 1박 2일 협상법이죠, 이게. 네, 예. 조금 더 받아야 돼요, 무조건. 네. 자, 이제 2차 지목 가야 되는데 저는 아니, 근데 지금 한 분이 오이소박이었어. 오이소박. 공격적으로 배성재 형님의 제시어가 모자다. 모자? 예. 어, 모자 얘기를 언제 했어? 류현진 선수의 모자를 아, 계속. 예. 아닙니다. 이분 뭐 부끄러워하실 거예요. 결과가 나오면. 예. 아 근데 보니까 그냥 민심이 형님이 안 좋네요. 배성재 죽여까지 가면서 그냥 이제 그냥 저를 공격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예, 때문에 배성재 죽여 예. 뭐 이런 게 나오네요. 모자 아닙니다. 모자 얘기를 했었나 언제? 예. 아 약간 이제 류현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모자를 뉴통이 예, 오셨나 뭐 이런 아 그거 완전 초창기 때잖아요. 아니 근데 그 다음에도 하긴 했는데 어, 그때부터도 인정이었어? 예, 예. 와 이거 사람 믿을 수가 없네. 그렇죠. 모자는 언제 했지? 예. 물어보고 싶어요. 유민상 씨는 그러면 접니까? 네. 지금 이제 예. 이렇게 이 이상 오이소박이가 의심스러워요. 오이소박이요? 예. 오이소박이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정말 그 여름에 좋아하는 반찬이 오이소박이거든요. 저도 진짜 좋아. 아, 정말 좋아요. 예. 그죠? 예. 그 이제 비빔국 살 때도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예예. 예. 저 오이소박이 하나만 있으면 밥을 계속 먹어요. 진짜. 예. 저도 그래요. 그리고 진짜 오이소박이도 근데 이게 아삭아삭한 정도랑 그 간이 완벽해야 예예. 되거든요. 예예. 그거 하나 발견하면 진짜 그 한 통을 금방 먹었죠. 진짜로. 물르면 근데 또 못 먹습니다. 그냥 그만 드세요, 형님. 차가운 물에 나 이렇게. 이 분위기가 그 당신이 그런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인 줄 알아요? 아, 오늘 그날이 그만 아니구나. 먹으라니 지금 여기서. 아, 원래는 이게 먹히는 거거든요. 네. 한참 오이소박이 지금 맛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이즈네. 아, 안 된다 오늘. 어, 저 팔에 티셔츠 남는 거 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 싫어, 싫어. 바람 솔솔 들어가는 거 봐. 죄송해서. 축축하게 줄도 안 생기고 말이야. 쫙쫙 메꿔줘야지, 우리. 한참 맛있는 얘기한데 말이야. 네.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금. 네. 아무튼 근데 저는 오이소박이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세윤 씨 같습니다. 아, 제가요? 예. 아, 오이소박이 여기서 좀 깨지네요. 왜냐면 그 민상 씨가 네. 얘기한 거랑 세윤 씨가 얘기한 거랑 완전히 달랐던 게 그 민상 씨는 넉살 씨가 아니면 세윤이로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마피아의 느낌이 전혀 아니었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 다음에 세윤 씨는 묻고 하나 더 주면 안 되나요? 라고 한 것 자체가 본인이 마피아라는 걸 은연중에 아~ 얘기한 게 아닌가 아니 묻고 하나 더 달라는 거는 예. 사실 시스템 저 이후로 나올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제가 이렇게 너무 또 뚱보라서 이렇게 더 달라고 치킨 먹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긴 뭐 그렇지 나도 그렇게 따졌으면 뭐 아까 예. 내가 그 사람 두 개 다 주는 거 맞지 않냐 내가 그런 얘기 나도 했거든요 세윤아 죽일까? 저요? 같이 해서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티를 지금 같은 티를 입으셔서 너무 무서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단합된다고. 저희가 네. 이렇게 뭉치면은 바로 이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오늘 어렵다. 예, 오케이, 마피아가 그러면... 모든 걸 독식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사실은 그냥 이제 이 드러난 정보만 보면 사실 세윤이 형이 말을 가장 단어를 신기한 단어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긴 해요. 예, 저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걸려도 걸리거나 뭐 내가 마피아였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우리 이거 PD한테만 잘 보이면 됩니까? 왜요? 잘 말 많이 뭐... 잘 좋았죠? 말 많이 했어. 예. 쌍따봉이 올라왔어요. 쌍따봉. 걸려도 상관없다고? 나중에 치킨 사줘요. 지금 말실수를 근데 하셨어요. 아 이거 뒷거래가 예. 뒷거래까지 예. 하는 거예요 이거 마피아가 지금 이거. 느낌이 옵니다. 저는 걸려도 상관이 없다. 저는 크게 저 뭐 아시만 지금 크게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형 우리 팀은 같은 옷 입었으니까
잘 행동하자.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그래서 지금 잡으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치킨 바로 나갑니다. 오케이. 여기서 그럼 협상을 던지겠습니다. 심지어 넉살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 협상을 뭘 던져요? 제가 협상을 던지겠습니다. 네. 시민으로서 네. 배성재 씨를 죽이 그걸 같이 죽이면 네. 그러면 만약에 10회야 시민이었어. 네. 그러면 네가 마피아라면 그럼 너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는 살았으니까 기분 좋잖아. 치킨을 날 줘. 아니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는 안 됩니다. 거래는 안 돼요. 거래가 안 돼요? 거래 안 돼요. 아, 이거 지니어스 게임 같은 거 안 해봤네, 여기 이 사람들. 이거 막 디테일하게 막 뒤에서 막 음모와 이러고 때 막 돌고 막 무시무시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이제 게스트들이 와가지고 네. 편을 먹기 때문에 맞아, 맞아. 지금 상황처럼 네. 때문에 완전 개인전이에요. 지니어스도 온라인 게임이 있나 봐요. 그런 나왔어요?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추리 게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셜록홈즈 게임 이런 거. 소신 투표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한가 봐요. 여기 검은색 많이 걸어놨을 거예요. 저는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요. 소신도 만만치 않아요. 아, 나는 여기 키워드들. 연봉, 순댓국, 오이소박이. 이제 세윤 씨 봅니다. 형이지? 근데 난 이쪽 갈 거야. 오케이, 갑니다. 뭔 소리야. 자, 답답하다. 오케이. 하나, 둘, 셋. 문세윤! 잠깐만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거? 너 나 안 한대 씨. 너잖아 씨. 나이씨 너 믿고 너 믿고 배성진 벤디 찍었는데 마피아에 믿고 하는 게 어딨어. 의심되면 가는 찍는 거지. 나는 시민이니까 순수하니까 나는 너 믿고 벤디 찍었지. 자, 지금 상황은 와. 저희 세 명이 돌고 돌았어요. 이럴 수가. 야 이게 뭐야. 제가 세윤씨 세윤씨가 배신 때리고 민상씨 민상씨가 저를 예. 아니 세 명이 물고 물렸거든요. 1대1대1 삼각대 야 이거 난 믿었는데 와 추가표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야, 이거. 네. 여기서,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민상 형님이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야, 이거. 제가 보니까 키는 민상 형님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예. 민상 씨 의외로 전 설득된 줄. 내가 무슨 키를 주고 있어? 얘가 날 찍는데. 아니, 전 설득된 줄 알았는데 저를 찍었어요. 근데 진짜 아닙니까? 마지막에 선택을 바꾸는 건 마피아밖에 없습니다. 무슨 소리죠? 마지막에 선택을 바꾸는 건 되게 마피아입니다. 왜냐면 어디로 가도 난 살거든요. 그렇지. 네. 아, 글쎄요. 가장 최근에 제가 마피아 게임을 저 방송에서 해본 네. 사람으로서 이게 스킬이라고 보죠. 예를 들어 마피아라면 네. 이게 스킬이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 봐봐, 이 두 사람이. 네. 나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좀 사귀다가 무서워요. 이런 두 사람들 지금 말하는 거 봐. 서로 설전이 장난 아니야. 나 같은 소시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이거 모르겠어, 이 사람들. 난 이거 누구 믿고 살아야 돼? 저는 소시민도 아니고 그냥 소라서 죽은 거 아닌가. 난 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오면 못 살겠어. 목소리가 되게 안정적이신데. 예. 그 안정적임 속에 굉장히 섬뜩함이 있네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서 왜 나를 찍냐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오니까 네. 진짜 약간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이거는 볼 것도 네. 없어. 민상 형님이 지금 혼란을 가질 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민상 씨 생각보다 게임 진짜 혼자만 하셨나 보네. 그러니까. 솔플에 익숙하셔가지고. 아니, 좀 사람이랑 대화도 네. 하시고 좀 하세요, 형님. 그거 치킨 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거. 아니, 벌써 닭 듣고 있어, 입으로, 형님은. 아, 그냥 바보 된 것 같아. 치킨 드시려면 저 따라오시면 돼요. 네. 예. 아, 자. 양념 후라이도 고를 수 있나요? 예. 본인? 무 추가하려면 제 돈 내야 되나요? 아니 충분히 와요. 아, 무 추가하려면 네. 돼서. 본인을 따라오라고요? 절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방금 여기를 찍었는데 그러니까, 본인. 아 이렇게 따라오라고? 예, 그렇죠. 아, 난 세윤한테 얘기한 줄 알았어요. 예. 민상이 형. 2차 지모. 거꾸로 가야 돼. 제 투표 갑니다. 하나 둘 셋. 문세윤! 아 걸렸다. 문세윤! 너 잘하더라. 잘하셨습니다. 1박 1일 오래 하니까 다르네. 광고는, 소름 돋는다. 예. 광고 듣고 정체 밝히겠습니다. 어이. 아. 네 아닙니다. 네? 아이. 마네 아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런 겁니다. 인상형인가? 네, 나였으면 진짜 대반전에 여기 막 지금 난리 나지. 난리 나죠. 소름 돋는다고. 유민상 소름 돋는다고. 아, 그런 표정 관리는 하시지. 무슨 표정 관리? 표정 관리 하겠지. 형이어도 일단. 아, 그렇죠. 결과 때만 하겠지. 지금 그리고 그 저희 제작진 3명 중에 1명밖에 몰라요. 진짜요? 아, 왜냐면 그 쪽지는 딱 1명만 쓰기 때문에. 누가 쓰세요? 감독님? 이제 메인 작가가. 아, 작가님이? 근데 웬만해서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단어 나온 것만 듣고 왔네. 오늘 댓글이 진짜 모르겠다. 오늘 대박이다.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어쨌든 결국은 경험에 의해서 이럴 때는 세윤 씨가 진 거, 그 마피아의 특징을 좀 더 드러냈다. 아, 그건 나였으면 좋겠다. 내가 대반전으로. 그러면 제작진이 원하는 결말은 그걸 수도 있죠. 오늘 다시 한번 느끼네요. 제 이제 저기 토크 체력은 1시간 20분이네요. 그 체력 쭉 떨어지죠, 점점. 힘듭니다, 네. 이제. 아, 힘들어. 토마토 잔을 많이 올리면. 네. 네.
자, 배성재 팀 오늘 넙까지 마피아. 오늘 맛있는 녀석들의 콜라보. 유민상 씨, 문세윤 씨와 함께 했는데 네. 넉살 씨는 이제 저희 그 어떻게 보면 덩치에 밀려서 아, 덩치에 밀리고 그리고 자, 아무리 봐도 세윤이 형의 그 저 이게 마피아들 특징이 있어요. 예. 수세에 몰리면은 목소리 크게 외치고 그렇지, 화내고 성동하고 그런 어떤 사악한 모습들을 총체적으로 잘 보여줬는데 그거에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민상이 형님이 덩치에 비해서 기가 좀 약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쉽게 흔들리시죠. 만약에 제가 아니라면 예. 뭐 어느 정도 자신감이에요? 물어볼게요. 저는 그냥 예, 예. 형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둘이 서로 죽이만 했네. 저랑 같은 생각하고 있군요. 아, 역시, 예, 역시. 예. 이 정도 있으면 여기서 베디가 마피아여도 그것도 반전이야. 그럼 대박이죠. 뭐, 뭐, 근데 저는 아니고요. 어. 아쉽게도. 근데 예. 나는 진짜 완전히 배제됐네.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아무도 나를 의심 안 하네. 보다 보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이야, 나는 진짜. 아, 근데 끝까지 모르겠어요. 역시 연기를 다들 보통이 아니야. 아, 소름 돋게 그녀와 그러니까. 극장, 뭐 과자 이런 거였으면. 그러니까, 근데 스토리는 제일 이상했거든요. 그건 이상하다뇨. 예. 아, 제일,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제일 뻥 같아가지고. 와, 우와. 아는데 무조건 거짓말이야. 채팅창에도 민상이가 못 소린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여보세요. 그거 잘못된 소문이라고요. 왜 내가 못 소리야. 그러니까 오래된 기억들은 왜곡되기 쉽거든요. 아니, 네. 왜곡되다니. 그런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그랬나? 내가 이렇게. 네. 야, 이거 정말. 뭔가 주작사는 느낌이 납니다. 야, 있던 일도 없던 일 만들어버리네, 이거. CCTV를 한번 돌려볼게요. CCTV. 민상혁 그 게임 제목 알려주세요? 아니라고! 게임 아니라고. 시뮬레이션 게임. 자, 넉살 씨는 시민이었고요. 네. 죄송하고. 자, 이제 세윤 씨가 지목됐습니다. 야,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너무 억울합니다. 대박인데. 치킨, 치킨, 치킨. 저는요, 넉살 씨의 바람대로 마피아가 맞습니다. 야, 이거 봐. 그런 거 같더라니까. 내가 너는 죽였지. 야, 그거 뭐야? 그 미션 단어 뭐였어? 꽃다발이었어. 어? 꽃다발이 언제 나왔어? 아까 여기 셰프님 올라올 때 이런 거 환경을 만들어주면 BTS 왜 다 나오지 않겠느냐. 아~ 그럼 베텐 어? 사장님 내려와서 상표 주고 꽃다발 딱 주면서 거기에 꽃다발. 한지도 몰랐다. 대박이야. 야, 근데 그러고 나서 작가님들을 싹 봤더니 작가님들이 나랑 눈을 이렇게 딱 마주쳐. 대단하다. 대단하다 눈빛이. 난 오히려 저 눈을 지금 왜 아직 걸렸네 이렇게 생각했어. 아, 근데 저희는 보지도 예, 않고 있으니까. 오빠가 아주 이렇게 와악 하는 분위기에서 얘기하면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와, 진짜 네. 소화 잘하셨네요. 전혀 몰랐네. 예. 아니, 아, 근데 세윤이 형이 처음에 종이 딱 하고서 봤어요, 사. 예. 뭐 민상이 형님은 무슨 얘기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이제 저기 베디는 아 언제 끝나 이런 얼굴이고 세윤이 형만 진짜 눈을 그게 아니고 제 최고의 지금 하는 마지막 일로 갔으면 되는 건데. 근데 왜 그렇죠. 갑자기 민상이 내가 야, 배성재 형님을 너무 아, 세게 못 믿었던 게 세게 하더라. 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로 의심했네요 두 분이. 아, 그리고 100% 형은 나를 찍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여기 찍을 어떻게든 1대1을 만들어 놓고 형원에 맡기자 했는데 아 이게 일로 갈 줄 몰랐어. 아, 내가 일로 갔으면 끝나는 건데. 아, 그럼 결국에는 민상 형님이 이 게임을 주도하신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에. 예. 사람들이랑 해보니까 어때요 오늘? 예? 지금 아직까지도 예. 뭐가 뭔지 모르겠고요. 예, 재밌죠? 모르겠어요. 아니요, 게임이 나아요. 아, 자주 해요 이렇게. 아, 게임에서는 왜냐면 상대를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죽여버리거든요. 여기는 살아있네. 네. 아, 오프라인 어몽땡땡을 하셨는데. 아, 네. 아, 재밌네. 그래도 뭔가 잡아내서 다행이네요. 치킨 나갑니다. 예! 치킨! 세윤 씨는 못 받으시고. 아, 그래도 뭐, 그냥 땀 흘리면서 스트레스 풀고 갑니다. 땀 흘리면서? 예, 라디오에서 땀을 이렇게. 여기 예. 더워졌어, 엄청나게. 여기 예. 더워. 맞아요. 아, 근데 파이팅 넘치는 라디오. 야, 예. 정말 오랜만에. 아, 근데 저는 이 치킨 유학권을 예. 우리 청취자기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예. 이렇게 다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게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안 돼 있죠? 아, 그러면 또. 아유, 말을 왜 꺼내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예. 아, 저희가 뭐 합니까? 예. 많이 가지고 나는 안타까워서 그러지. 라디오 프로다, 라디오 프로. 어디 브랜드인지 한번. 아직 정해진 게 없나요? 교땡 아니었어, 교땡? 저기 톡으로 그거로 주는 거죠? 기프티콘.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아,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우후. 푸짐하게 나와요. 먹어봤어요, 나도. 좋아, 좋아. 오늘 맛있겠네. 너무 베텔 나오셔서 너무 웃겼는데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일단은 이렇게 치킨도 주고 이런 예. 게임이 사실 저 하고 있는 콘서트에서는 그
우리 청취자분들께만 나눠드리잖아요. 예. 여기는 저를 주는 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고정으로 하면 안 될까요? 이거는 내가 나한테 떨어지는데 직접? 컬트를 벌이겠다. 예, 이게 좀 떨어지니까 예. 아니죠. 이것도 같이 하면 같이. 예. 오는 김에 치고 가겠다. 예, 오는 김에 두 개. 오늘처럼. SBS 두 개. 지금도 보니까 중간에 틈에 재성이 거 하나 있더라고. 황재성. 예, 그건 내가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되니까. 아, 레저 평판하고. 예, 예. 그 세 개 있고 엮어가지고. 세 시간 뜨는데 그 사이 어떻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세 시간 정도 뜨는데. 아니, 뭐 이래서 떠드는 건 계속 할 수 있어요. 치킨만 상품만 준다 그러면 뭐 야 레디오 시, 레디오가 가네 거의 레디오가 가 레디오가 가 옛날에 또 김지선 선배 노래 레디오 있다 레디오 어 레디오 밤을 노래하는 그대 다용우 대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나중에 한번 네 있었어요 그러면 네네 레디오 까까 예 까까 예 아 즐거웠습니다 정말 즐거웠고요 아 저희 이게 늘 이렇게 좀 찾아보던 뭐 프로그램이고 어 듣는 게 보는 눈 다 즐겁게 그렇죠. 만드는 프로그램이라서 예. 너무 즐겁고요. 이렇게 또 아, 가족들이랑 나와가지고 예. 너무 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제발. 아, 또 좀 예. 모시겠습니다. 진짜. 네, 다음에 좀 이렇게 아, 좀 얇은 분이랑 좀 불러주세요. 너무 덥네요 오늘. 야, 그거를 저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도 너 때문에 더워요. 서로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아니, 예, 예. 아니 보세요 이게 지금 줄이. 이건 어디서 맞은 거예요? 왜? 네? 이건 어디서? 어디서 맞았냐고요? 예. 뭘 맞았냐고. 아니, 타이밍 놓쳤잖아! 어? 아이, 정말. 뭔 소리야. 아,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넉살 네.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광대가 너무 아프. 예,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되게 다 들었어요. 형도 땀났어요. 땀 안 흘리는 줄. 아니 근데 스튜디오도 덥긴 해요. 이제 날 더워서 더워졌어. 뭐 에어컨을 막 막아놔가지고. 아 진짜. 이게 아, 소리가 나니까. 아, 그래. 그거 저 청취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텐데. 우리 선풍기 돌려. 선풍기 돌려서 머리였으면. 선풍기 돌렸는데. 어. 맛있는 것들은. 오늘도 특히 더운 날이잖아, 그죠? 11월까지 에어컨 도니까. 예. 감사합니다. 보고 계시는 건가 계속? 예,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예, 안녕히 계세요. 사진 한번 유민상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 아 술이 안 나가? 들어가요. 나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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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채널이님이 그냥 유민상이에요? 유민상 아 그냥 개그맨 유민상. 아, 근데 안 안에 사계절자 업로드 안 하고 있어요. 네. 반시원 느낌 좀 있네. 반시원네. 원장님 부원장님 뭐 이렇게. 아주 입술 왔습니다. 아 입술. 반갑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들어오셨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 보면 믿음이 안 가실 텐데. 예. 고객님 저러 나가시는 거예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들어오십시오. 너무 진짜 그래. 하나, 둘, 셋. 아,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치킨 저희가 합성해드릴 거거든요. 아, 이제 세 분. 성공하잖아. 여러분 세포하면 돼요. 어, 넌 치킨이야? 나 치킨이지. 마피아가 힘드네. 마피아 어려워. 그래서 두 개 줘야 돼.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뒤가 취소됐어요. 아, 누가 또 했나? 가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뵐게요.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십시오. 너무 시원해. 많이 쓰지 않아요? 어떡해. 아이고, 저요. 아이고, 시원해. 올림픽 준비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가보겠습니다. 생방송 이제 도쿄에서. 아니, 도쿄 안 가요. 고맙습니다. 바로 새빠진 것 같아. 뒤에 거 못할 뻔했다, 웃겨가지고. 어, 너무 무서워서 새빠진 것 같아. 아이고! 아, 뒤에가 취소됐습니다. 그 오늘 오시려고 했던 분의 뭐 스태프께서 뭐 접촉자가 되고 뭐 이렇게 접촉의 접촉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안전을 위해서 예, 만약을 위해서 일단 취소했습니다. 당연히 뭐 건강하실 거고요. 그래서 생방 때까지 시간이 뜨니까 좀 여러분도 당 보충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들 뉴질랜드전 4시 20분부터입니다. 낮에
거야. 네. 고맙습니다.